지금 저희는 그 창현형네 집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 앞에 잠깐 잡아 볼게요. 벨트도 맸어? 예. 네. 그럼 그만 놔둘게. 예. 네. 지금 재떨이도 하나 줘야 되겠다. 재떨이 있나? 있습니다. 어, 내리는 거. 보면서 벨트가 왜 이렇게 안 매지네. 안 매지네. 아, 오늘 벨트 좀 매줘. 아, 됐다, 됐다. 드리고요. 됐어. 아, 창현형 집 존나 큰데. 어우, 엄청 크시다고 하시던데. 일단. 아, 싣고 안 걸고 갈게요, 여러분들. 예, 어차피. 라이터 있는 사람. 라이터. 나한테 있어. 담배 좀 작작 펴라, 새끼야. 목도, 몸도 안 좋은데. 아, 창현형 집 진짜 궁금하더라. 창현형도 한 번도 안 가봤어? 어제 만만형 강아지 잊어먹어가지고, 창현형도 거기서 막 발 벗고 그렇게 강아지 찾느라. 강아지 엄청... 찾았어? 어, 찾았대. 다행이네. 큰일 날 뻔 했잖아. 맥날 커피 먹고 싶다. 가다가 들리자, 커피. 가다가 들리자. 맥날 커피가 안 무진데. 와, 나는 아픈데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 뭐? 내가 만약에 아프다고 수박에다 그러면 이 새끼들 나를 믿어줄까 안 믿어줄까 나 그 생각밖에 안 했어 진짜로. 아니 네가 아니 근데 그냥 저 인정하면 되는 거잖아. 인정해놓고 진짜 네. 여러분들 이 정도 아픕니다 좀 쉴게요 그럼 다 인정해주지. 사람 몸이 39도면은 야 그거 엄청 크잖아. 희한하게 이럴 때는 진짜 자기 어필을 잘 안 하네. 근데 잠시만 코트 형님. 예. 아 이거 내일 할 때 얘기해야겠다. 왜 뭐 나 뭐 잘못했어? 아 이거 얘기하고 좀 싶은 게 있는데 이거는 내일 좀 사람 많을 때 그때 얘기합시다. 왜? 예? 아 씨 말하세요. 뭔데요? 아 이거 제가 운전자님한테 들은 게 있어가지고. 아 그거 제가 방송에서 말할게 딱 말할게요. 운영자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예. 제가 한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듣지도 못했는데 뭐 비거즈 시상식 이번에 뭐 우산 라이브 무대에 형님 말하시던데 뭐 이거 준비하시는 거 맞아요? 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저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진짜. 일단은요 예? 저도 준비한다는 얘기는 안 했고 오늘 당신한테 물어보려고 온 겁니다. 물어보기도 하고. 예? 근데 그런 팬분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뭐냐면 이제 어차피 상도 안 받는데 가갖고 그냥 뭐 광대지 시키지 마라 코티야. 근데 그 말도 듣고 보니까 철구 팬들 입장에서는 당연해. 나는 한 번도 아프리카 시상식을 안 가본 입장이고 못 가본 입장이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아 뭐 멤버들이 한다면 한다고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드리긴 했지. 이게 딱 그거예요. 왜냐면 네. 아 당신 이번에 상 받아요 못 받아요? 아 그건 노 프로블럼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 프로블럼?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상을 이제 받으면 그런 이제 노래 무대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상을 못 받는데 노래만 부르고 나온다 그럼 광대지 됩니다. 그치 영화 네. 배우들 이렇게 그 청룡 영화 시상식 때 그냥 뭐 아이돌 가가지고 축하 공연해주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그렇죠 그건 자존심 허락을 안 하고 나는 상 못 받으면 안 나간다는 마인드예요 지금. 내가 왜 거기 가서 똥꼬치를 하고 얼굴 비추면서 시청자 몇 달이 더 늘려주고 전 그런 짓 하기 싫어요 이제. 그래도 영구정지 당했을 때 이렇게 아프리카 사과데이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당신 풀어주고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그렇게 운영자의 가오 속에서 그동안 이렇게 철구가 커왔는데 예 아프리카는 바로 철구인데 상징적인 당신 같은 인물이 가서 공연 한번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 또 이런 말 들으니까 또 이제 혹하긴 하는데 네. 이런 말 들으니까 좀 혹하긴 하는데 그죠 근데 예. 우리가 또 가서 뭐 이제 우산을 라이브로 한번 때려박아 주는 것도 멋있을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볼 때 이번에 남순이는 무조건 상 받을 것 같아. 남순이는 그치 네. 남순이 데이터 야무지게 쌓았지. 남순이는 상 받을 것 같고 근데 채팅창이 하지 말란 얘기가 지금 8알이야. 안 하는 게 낫대. 비글즈 우산 그거는 하는 것도 호태형 말 들어보니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아니야. 근데 시청자분들 말이 맞아.
솔직히 나도 솔직히 그 얘기는 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뭐 좋고 똥꼬 빨라는 게 아니라 난 얘 정도의 그 파급력을 가지고 오고 유동 인구를 그만큼 몰아서 왔다. 이거는 사실 좋고 오기 전까지는 시청자 수 7만 명, 6만, 7만 명 치면은 진짜 지금으로 치면 14만 명 급이었어요. 근데 얘 오고 나서 지금은 살짝 이제 또 코로나 저기도 풀리고 해가지고 저기 했지만은 지금 뭐 10만 명 정도는 찍어야 그래도 시청자 수 찍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라판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신 때문에 저는 솔직히 좀 데이터는 그래도 1년치 당신 6개월만 6개월 정도 채우지 않았나? 6개월 한 사람들의 채 비해서? 하시고 당신 그 말 했는데도 못 받으면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만하시고 기대하고 있구만. 당연히 기대해. 남들 12개월 치를 6개월 만에 채웠잖아. 기대 안 합니다. 그 상관은 내년 되면 뭐 놀이일만 하겠지만 올해는 좀 힘들죠. 벌써 네. 마음속 이미 받지 않으셨네. 네? 적당히 시발년아 지금 소리 무지르니까. 아 우리야 하겠지. 우리야 아, 네가 아, 받았으면 좋겠지. 아, 좋겠는데 근데 또 너 없을 때 열심히 해온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상을 하나도 못 받는다? 아 이건 좀 그렇지 않나? 예. 솔직히 말해서 아철구 형이 그치 그것도 또 애매하기도 하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열심히 했잖아 솔직히 운영자님이 판단하신 거니까 맞아 이거 뭐 상 뭐 받는 게 뭐가 중요해 맞잖아 예, 아니냐 소름아 예 맞습니다 보이자 소령아 왜 와? 오늘 그 소개팅 했던 여성분은 비글즈 방송 때 야 나 아까 전에 시조세 그 방송 봤는데 그 뭐야 너가 얼굴 안 보고 하다가 네 다시 해주사 그 사람이랑 네 완전 아줌마년이도 아이씨발 새끼야 그런 말 하지 마 왜 뭘 아줌마년이야 얘분 뭐, 얘랑 동갑인데 저보다 나이 많으신 줄 알고 나이 많냐고 물어보셨어요 나이 감은 줄 알았네 아줌마년은 뭐야 네, 저도 그래서 나이 26살이라고 예 했죠 예. 그리고 뭐 인사드리고 마무리 했습니다 예. 아니 소룡이가 번호를 먼저 그 여성분이 물어봤대 깠대 아 나중에 알려드릴게 근데 한번 또 물어봤대 이 정도면 소룡이 진짜로 좋아하는 건데 아니야 이 새끼 내가 볼 때는 왜 안 돼? 항상 두 가지 조심해. 두 가지. 도박을 조심해야 돼. 예. 여자를 조심해야 돼. 그건 바로 당신 아닙니까? 아, 예.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야, 괜찮아? 아, 좀... 지금 소리만 무지를 뿐이지. 괜찮아, 괜찮아. 약간 이 정도 톤은 가능해. 아, 이 정도. 정도. 근데 여기서 야, 좀 히터 좀 틀어줄까? 아니, 히터 틀지 마. 그럼 열 더 올라가. 더 아파요. 예. 이게 보니까 존나 신기한 게 나도 어제 알아보니까. 드라이빙 수로. 드라이빙 수로는 저기로 들어갔어야 여기. 되는데 왜 이리로 들어왔어? 안 내려 이쪽으로. 미리 들어가야지. 맥날 진짜 난 커피 중에 맥날 커피가 제일 맛있어. 어제 알았던 게 뭡니까? 나는 몸살 걸렸을 때 차가운 수건으로 몸에 대는 척 말았어. 왜 와? 원래 추워가지고 걸리는 게 몸살인데. 왜 몸에다가 차가운 수건을 올려놓지? 목에다가? 애기한테도 다 그렇게 하잖아. 나 그 수건 어제 처음 알았어요. 야 그래도 와이프 있으니까 네가 진짜 아플 때 이렇게 옆에 챙겨준 사람 있으니까 좋은 거지. 혼자 있었어 봐라. 아우 지혜한테 고맙지? 고맙지. 소롱아에서 바로 방송만 나온다. 뭡니까? 랩으로 시켜봐라. 바로 나온다. 요 잭잭. 요 잭잭. 여기서 진짜 래퍼인지 아닌지 나온다. 아 이거 진짜 이거 네가 실시간으로 한다. 안녕 반가워. 오케이 바로 갈게. 비트는 그거 유튜브에서 알아서 편집자가 해줄 테니까. 네. 안녕하세요. 맥도날드는 또 이런 거 잘 받아줘. 잘 받아줘. 이건 민폐 아니야. 주문 정확히 해야 된다. 뭐 마실까? 뭐 아메리카노랑 나도 아이스커피 아메리카노 랄프는? 저도 아이스커피 3개 전 소프트콘 하나 하겠습니다 소프트콘 하나? 하나. 오케이 요 일단 들어가면 바로 갈게요 좀 이쪽으로 와야 돼 아 여기로 가야 주문해 지금 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혹시 아메리카노 3개 소프트콘 되나요? 아무 말도 없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메리카노 세 잔 소프트콘 한 개 가능합니까? 요
아우 재미없어. 저기 아, 저기 아이스 커피 세 잔이랑요. 예, 그 소프트콘 하나만 주세요. 어, 괜찮습니다. 아니 이건 사람 대 사람 보고 해야지. 아, 재미없다고요? 야, 씨발 무슨 아저씨들이 랩하지? 요요 이게 뭐냐? 아니 너는 어떻게 해야 돼? 싱잉랩으로 해야지, 싱잉랩으로. 제 유튜브 그거 못 보셨어요? 아, 그래, 나 그거 존나 웃었는데. 미지랄만 하잖아요. 미지랄이 확실하게. 어. 거기서 라임은 맞추면서. 네네. 예? 너는 이지랄 이지랄만 존나 하면서 아, 이지랄만 했잖아요. 또 나한테 어. 랩으로 적대감 이런 거 존나였겠네. 아니요. 나는 그거보다 할머니 앞에서 소리 지르고 햄버거 먹는 거 신태일이랑 했던 거 그게 존나 웃기긴 했어.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도 배우겠습니다. 아닙니다. 다음에는 좀 재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음은 없어. 끝났어. 끝났어. 야! 햄버거 먹고 머리 긁고 여기서 욕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아 내가 지금 욕을 했어요? 제가 맥날 랩할 때? 어쩌라고 이 병신 새끼야. 어떻게 욕 처먹게 하려고. 아유 저 새끼 그 이 새끼 예전에 그 모텔에 가갖고 신태일이랑 해서 어 자기야 이 지랄 하면서 씨발 내 페북 시절 때 존나 웃겼어. 아 그때 케이크 컨셉으로 어 존나 웃겼는데 그때. 아 그때가 진짜 그 인방 마지막 인방 감성 인방 그때가 마지막이었어. 마지막이었어 그때가. 야 소령이 네가 인방을 아냐? 아니 잘 모르죠. 소령이도 뭐... 근데 예전에 한 닦아리 했었지. 보니까는 많지만 과거 영상 보니까 미친놈 진짜 오래됐지. 근데 그때 진짜 30달이었어 이 새끼. 아. 나 이제 도망하면서 막 이제 랩대결 하고 너 그때 30달 40달이었잖아. 아 예, 맞습니다. 어. 그때 이제 철구 형 그때 알았죠. 와, 근데 소령이 그래도 소개팅으로 오늘 그래도 만달이 넘게 시조새 방송을 찍고 하는 거 보니까는 약간 우리도 그 생각 했었거든 소령아. 뭡니까? 조코랑 같이 얘기를 했었어. 소령이 소개팅 방송 하는 거 한번 어땠냐고. 근데 어 시조새랑 먼저 해버렸네. 근데 뭐 그 여자분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어. 아니야 우리는 있어. 성태 소개팅 방송 있어. 어, 성태. 근데 이번에 성태 이겼거든. 어. 소개팅 방송 나오기 벌칙방으로 했는데 이겼어. 괜찮네. 어, 소개팅 방송 그것도. 아, 어. 왜냐면 성태 소개팅은 진짜 억울로 걸린단 말이야. 오, 야무지네. 아유, 잘 먹겠습니다. 초딩 거야, 이거. 스트로 달라 그래. 네. 갔어야지. 맛있냐? 맥도날드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어. 한입 먹어보세요. 아, 나 지금 안 돼. 아니, 먹어보세요. 이게 목 시원해집니다. 야! 왜요? 먹어봐라. 달달하죠. 달달하다니까. 나머지네. 아 근데 좋다. 단 거 먹다가 아이스커피 먹으면 존나 쓴 거야지. 아 그 정도는 참지. 아 소리가 감기 걸리겠다라고 하는데 뭐 감기 안 걸려요. 뭐 이걸로 감기 걸리겠습니까? 지금 독감 유행철이래. 지금 응급실 가면 코로나 한 다음에 점 찍어놓고 독감까지 써져 있어 요즘에는. 나는 감기를 잘 안 걸려갖고 여러분들. 넌 살 좀 빼 이 씨발라마. 나도 진짜 어. 몸살 걸려봐야 진짜 3년에 한번 걸릴까 말까. 이번에 처음 걸린 거야 지금. 아. 근데 그때 주먹이운가 그게 좀 컸나봐. 빨대는 없네. 그때 탈진 아니야. 근데 원래 네 생각은 주먹이운다 끝나고 나서 다음날도 바로 방송 때리려고 그랬었지. 나 때렸잖아. 언제 쉴라 그랬었어? 나 하고 원래 월화를 쉴라 했지. 쉴라인데 쉬는 도중이 아픈 거야. 아픈 거야. 쭉 들이켜. 쭉 들이켜. 내일 힘들 테니까 쭉 들이켜. 오늘은 좀 하나가 방송하자고. 시청자분들 멸망전 얘기 물어보는데? 멸망전은 뭐야? 뭐 멸망전 얘기 많이 하네. 아 형 스타 멸망전 형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야 우리 누구 뽑았냐? 홍구가. 홍구한테 존나 미안하네. 나 아빠 전화도 못 받는 그 새끼. 그냥 싼나한테 피겠습니다. 그럼 19세 걸자 그냥? 아니 앞에 해놓으면 되잖아. 아, 편하게 그냥 19세 걸고 아니, 가자. 앞에 놓고 같이 피자. 앞을 보게. 어. 앞을 보게? 아 오케이. 어 이래서 그냥 피면 되지. 누구 뽑았.. 유진우님 뽑았다는데 허진석이랑? 그니까 그 새끼도 진짜 내가 홍구를 뭐 좋아하는 동생이지만 나랑 맞는 감성은 이제 보라도 이제 하게끔 같이 만났을 때 보라로 이제 할 수 있는 멤버로 뽑았었는데 이 새끼는 진짜로 감이 없어요 여러분. 예? 근데 진석이 웃기지 않나요? 아니 그 새끼도 솔직히 그냥 솔방할 때 웃긴데 합방은 노잼이야. 아 해봤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랑 진석이랑 또 친구다 보니까 그건 나도 상관없잖아.
아, 이 정도는 여러분들 커버 쳐요. 아프리카에서 우리 여자는 누군데? 아, 여자는 친다고. 또 누구시죠 형님데? 어, 안비치 여자는 누군데요? 지유님이라 하시는데. 아 씨발 이래서 안되는거는 누가 해주셔 봐 라이터. 지유 형님은 재밌지 않으신가요? 지유가 그 송병구 지유 말하는거야? 예. 와 대가리 총 맞았네. 해야겠다 진짜. 지유씨 원래 역캠이었어? 예. 졸라 이쁘더라. 이쁘시죠. 가만 보면 스타했던 그 프로게이머 출신들이 여자를 잘 만나. 다 이쁘고. 인정? 철구 형은 왜 이러지? 이런 휘발람이 외지를 지금 어? 외지를 조수로 보여? 장난이고 예쁘시지. 야 쟤가 내 옆에 있으니까 살짝 다들 지금 받는 거지. 네. 다른 방송에 나오면 여신 취급받고 진짜. 아,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했어요. 아 외질 이뻐. 외질 진짜 이뻐졌어 보니까. 어, 다 인정. 와 나는 이런 새벽에 달리면서 바람 쐬는 거 나 진짜 좋아. 이런 감성. 나 이런 감성 진짜 좋아. 할 거 없을 때 차 타고 나가면서 힙합 음악 들으면서 바깥으로 쐬는 거. 그러니까 나는 내 내 인생을 두 글자로 표현하면 고독이야. 왜? 어? 고독이 왜죠? 그러니까 뭔가 방송을 해도 뭔가 방송이 잘 된 날도 뭔가 차 타고 혼자 가면 뭔가 씁쓸하고 뭔가 고독이 느껴져. 아 이게 뭐요? 이게 가장의 짐인가? 뭐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내가 무엇을 위해 이러고 있지? 아 시청자 여러분들 때문이구나. 다시 한 번 더 느끼고. 와 뭐야 좀 배워라 서로. 아, 예. 이게 방송이야. 그래도 지혜랑 연애하던 시절 좋았지? 아 그때가 좋았지. 블라이프님 네? 그대로 이제 강원랜드 가시면 돼요. 오늘 한번 던지러 갑시다. 예? 오늘 한번 던지러 가자 진짜로. 아니 근데 나는 궁금한 게 형님이 강원랜드에서 8억을 잃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야 이 새끼 그거만 좀 말해라. 근데 제가 최근에 정진우 형님을 합방을 했어요. 강원랜드에서 아무리 맥스로 30, 50인데 8억을 잃으려면 얼마나 반대로 걸었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진우가 하는 걸 뭐냐면 이제 바카라, 다리 사이 예. 이런 거 걸으면 30 따위라서 그렇게 막 하루 종일 던져도 300달러밖에 예. 안 오라. 예. 나는 뭐를 하느냐. 바카라 플러스 룰렛을 해. 아 동시에 룰렛을 1번부터 16번까지 만땅 걸고 홀짝으로 다 걸면 총 매스 배시 200까지 걸어져. 난 그렇게 야무지게 걸지. 근데 200씩 야무지게 걸는데 어떻게 못 따죠? 응? 네가 가보면 알아. 아니 가보면 한 게 아니고 확률이 그래도 뭐 야, 50%는 근데, 아니겠지만 강원랜드에서 이런 말이 있어. 뭡니까? 처음에 가서 따면 그건 인생 패배잖아. 아 오히려 꼬는 게 맞다. 어, 꼬는 게 더 좋아. 야 아싸리 좋고야 솔직히 도박으로 하면 방송을 못 키잖아. 방송적으로 그렇지. 해내려면 네가 주식 같은 거 해보는 건 어때? 어? 용느님한테 주식 배워가지고. 아, 이미 용느 이제 그 과정을 봤기 때문에 어, 절대 발상도 싫어요. 근데 벌써 마이너스 1억이잖아. 아 절대 안 돼. 아 주식하면 방송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주식도 큰 손해들이 많아서. 주식은 머리를 또 써야 되잖아. 아 형은 그냥 이제 보이는 걸로 그냥 보이는 게 숫자 바로 보이는 걸로 주식 뭐 누가 오르네 만에 비트코인도 누가 오르네 만에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도박의 마지막 끝은 경마예요. 경마. 아 경마 해보셨나요? 옛날에 친구 따라 잠시 가봤는데 와 거기는 재밌냐? 아니 재미를 떠나서 거기는 진짜 인생 막차 탄 사람들. 이제 도박의 끝 끝자락에 온 사람들이 경마를 해요. 경마. 어, 거기는 소주병 들고 시작해. 아 진짜 이건 팩트야 진짜야. 경마는 주작 불가능하지 않아? 어 주작 불가. 아 근데 그것도 말 나온 상황도 많았지. 주작 말 해가지고 경마까지 컨디션 존나 좋은 말이 막 그날따라 막 빈약해가지고 그러면은 막 한마디로 형님이 말씀하신 형님 방송 안 하셨으면 경마장이 있으셨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오, 야, 이 형은 진짜 그런 걸 좋아하시구나. 아 형은 근데 이제 거의 끊으신 단계 아닙니까? 거의 안 하지. 거의 안 하지. 근데 나는 솔직히 좀 아쉬워. 뭐가요? 차라리 사람들이 홀덤을 배워라 뭐 말이 말. 홀덤은 재밌는 스포츠다. 예, 예 홀덤 스포츠야. 레저죠, 레저. 요즘 홀덤바 존나 많이 생기잖아, 여기저기. 어, 그래서 이제 홀덤을 배웠었으면 그래도 이제 막 이제 머리도 쓰고 얘기도 하면서
그랬을 텐데 좀 아쉽긴 하지. 골덤. 왜 와이파이 빨간 거? 터널이라서. 터널이라서 잠깐 빨핑 떴어요. 근데 홀덤이 그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변형태 형님도 홀덤 해설을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또 마이너즈에서 엮여 있는 게 라박이 형이 얼마 전에 홀덤 빠를 차렸어요. 그래요? 그래서 홀덤 라박 씨가 돈 그렇게 많이 벌었어? 아니 근데 홀덤 이제 거의 같이 이제 형이 하는 거죠. 같이 이제 형들 아 투자해 가지고. 그런 거면 홀덤이 미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홀덤이 네? 스포츠 종목으로 이제 좀 조만간 네. 이제 채택이 된대. 그럼 나중에 이제 뭐 올림픽이라든지 뭐 이런데 종목으로 진짜 나온대. 철구 형이 홀덤 바 차리면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느낌이 봐? 예. 전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네요. 궁금해가 돈을 대줘. 제가요? 어, 네가 돈을 내고 50대 50 남자. 형이 그걸 다 말아 먹을 것 같아요. 홀덤 해가지고. 그런 거 안 하시면 제가 대리들 은양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아예 렉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홀덤 재밌다. 아 저도 홀덤 잘 몰라요. 그냥 뭐 숫자 맞추기 그 정도는 아니까. 철구 형 텐션 안 좋아 보이네. 예. 목소리도 좀 안 나오시네. 이동 방송 원래 그래. 이동 방송은 그냥 소소하게 보셔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참 텐션 안 좋은 게 아니라 톤을 못 올려. 나 오늘 약 가지고 왔으니까 안 먹으면 좀 괜찮아지겠지. 내일 좀 컨텐츠 할 때 대충 좀 올려줘. 지금 차선 바꿔. 차선 있다. 차선 바꿔. 여기 여기 잠으로 소리가 나도 나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아, 저 새끼가 지금 집에 누구한테 훈계하냐 소란. 아! 아니 훈계하기가 이 때문에 텐션이 낮아요. 저 개새끼야. 이게 아니라 소소 토크로 가는 거지. 약간 아, 택시 느낌으로. 아 택시입니다. 아, 예. 이 새끼 뭐 토크를 모르냐. 아 죄송합니다. 그것도 이 씨발놈 뭐하냐. 아니 근데 홍태 형 진짜 역경 게 뭐냐면 어 말해봐. 2주 전부터 운동을 하자 그랬거든요. 아니 네가 연락을 한 번도 안 해요. 아 진짜로? 예. 그래서 아 홍태 형이 운동 싫어하는 거구나. 아, 그래서 나도 연락을 안 했어. 이 새끼 연락 절대 안 해요. 운동 이제 다 내일 하자 내일 하자. 아 뭐 헬스하자 헬스하자. 어, 헬스하자 아 그 뒤로 다음날 연락 절대 안 해. 미친 새끼 자빠져 잤나고. 야 하자 씨바 해. 아빠 또 하자 그러잖아요. 내일 괜찮다고 하자 하면 바로 그때 연락 안 해요. 예? 야, 내가 마랑 씨 섭외할게. 이프로 예? 마랑 씨 섭외가 3대 7정 해볼래? 방송이고요, 이 양반아. 내가 하는 거는 진짜 찐텐으로 살려야 되는 프로젝트. 예? 아, 형, 내가 왔을 때 방송에서 이제. 비글즈 다이어트워. 어,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진짜 형 그거 해. 새벽에 나 콘텐츠 끝나고 나도 진짜 운동할 테니까. 어? 그래, 진짜 가자. 아니, 너가 바빠서 그런 거야. 아니, 바빠서 그런 거야. 운동하는 게 제일 존나 많아. 아, 진짜로? 요캠한 번 섭외해서 같이 운동하는 방송에, 새벽에. 요캠 불러가지고. 왜냐면 요캠들이 운동하는 사람, 진짜 요가하는 사람 진짜 많거든. 셀셀 헬스장 같이 운동하는 방송 괜찮아, 새벽에. 소소하게. 그래, 하자, 그러면 해. 어, 그거 해. 운동하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진짜. 운동해야 돼, 우리. 장담한다. 내가 그래서 새벽에 연락하잖아, 이 새끼한테. 아 형 일단은 내가 내일 저기 뭐 중계해야 돼가지고 내일 뭐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형 내일 낮에 어때? 이 지랄한다 개새끼. 일단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마음을 먹으면 무조건 해요. 근데 그 마음이 일주일에 안 가요. 그게 문제인데 바로 잡아줘야지. 아 옆에서 하자 하자 하자. 야 인천 운동 그 인천에서 헬스장 하나 잡아놓고 BJ들 싹 다 오라 그런 다음에 거기 다 운동 시키는 거 어때? 아 새벽이에요? 새벽에 인천에 저 아윤 씨도 있고 와... 많잖아. 와서 그냥 BJ들 소소하게 담아도 좀 나누고. 어? 네 아윤 씨는 이 클래스 안 돼요. 예 양반 요즘 클래스가 있어요. BJ 헬스장 하나 딱 저기 인천에 하나 생기면은 BJ들 많이 올 텐데. 맞아 인천 맞아 인천에 BJ 좀 많잖아. 아 많죠. BJ는 공짜 이렇게 딱 해주면 BJ 많이 오죠. 일반인 많이 오. 얘기해볼게 그러면은. 좀 그분이 이제 방송 키는 건가? 주한이나 이쪽에서 그 헬스장 운영하시는 분 계시니까 연락 한번 해볼게. 사람이? 어. 헬스장 연락 운영한다고? 어 연락해볼게. 어. 아, 진짜로? 그렇게 해가지고 BJ들 이렇게 등록하고 그 BJ들이 약간 좀 성지처럼 돼버리면. 어, 다 좋잖아. 뭐, 저녁에 헛짓거리 안 하고, 술 안 처먹고. 어, 나도, 왜냐, BJ들이 취미가 거의 다 뭐 술 마시기인데, 난 진짜 그런 술 약간 그런 거는 좀 약간 멀리 하는데. 좀 취미가 안 맞긴 하지. 그래서 다른 취미를 찾아야 돼. 아, 부천파 파티 된다고? 헬 파티 된다고? 아, 그 말도 맞네. 학고들 그냥 이렇게 방송 나오려고 이렇게 헬스장 나오니까. 방송 못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거기서?
영상만 찍으라 그러고. 와, 나 진짜 구라가 아니라 네. 내가 연보 포레스트를 봤어요. 왜 봤냐면 출항시 나오길래. 네네. 출항시 봤나요? 아니 뭐 출항시? 아니 저는 아니 오늘은 못 봤죠. 나 봤어. 살짝 봤어. 네, 언제? 그 뭐야 저 아니 우리 실제로 본 거 말고 그 연보 포레스트 나온 거 거기 살짝 봤지. 아, 몰라 안 볼라 그랬는데 출항시 나온다고 그거 봤어. 어땠습니까? 예? 어땠어요? 이쁘더라고. 나는 준하야 뭐하니 그 친구가 괜찮더라. 예? 준하야 뭐하니 그 친구. 아 그때 우리 방송 나 미친년? 어 미친년. 나한테 희성간간했다고 했던 년. 아니 근데 여자친구들 있으신데 뭐 이쁘시다 이런 거 해도 되나요? 네? 아이 씨발려나. 아, 그런 거 얘기할 수 있잖아 이 개새끼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어? 제가 여자 제가 만약에 여자친구를 기분 나쁠 것 같아. 존나 씹선비네. 아이 씨발려나. 아니 유튜브에서 눈물 흘려서 사랑이 이렇게 해놓고 또 예쁘다 그때는 이게...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아 그런 거 같네. 그래. 그때는 눈물 흘려서 사랑하는 감정이 아. 있었겠지만 지금은 또 달라. 아, 어? 예 알겠습니다. 새끼는 바로 하루 이틀 안 주시네. 십선비 새끼네 이 새끼 완전히 십선비네. 너 씨바 2주 동안 안 본 사람이 왜 이렇게 십선비 감성 가득 찾았냐. 아니 새끼 시조파 물들어서 그래. 시조파라고 와서 그래 개새끼. 한 번도 버려 이 시조새끼야. 왜 그래 시조새 방송 요즘 잘하더만. 네? 오늘 보니까 방송 잘하더만. 학수인가 그분이 진짜 괜찮더라. 시조새가 그래도 좀 뭔가 같이 진행할 만한 그런 사람이 생겼어. 이제 비글즈로 따지면 이제 남순이가 들어온 거지 어찌 보면. 희조세가 철구, 남순이가 학수. 네. 아, 둘이 진행 잘하던데 오늘 보니까. 너는 일단 만딸이 뭐 이 정도는 그냥 눈 흘겨도 안 보지? 예? 만딸이 이 정도는 그냥 넌 쳐다도 안 보지 그냥. 아니, 뭐, 그렇구나. 네가 봤을 때, 아, 나 이거 궁금해. 보라 쪽을 네가 이제 카테고리 솔직히 우리 BJ는 다 방송을 보잖아, 모니터링 하잖아. 네. 보라를 딱 터치해.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부터 보나요? 뭐 그 어느 수준부터 보냐? 기준 그러니까 너가 봤을 때 아 이 방송은 내가 들어가서 볼만하다. 어 나 근데 그거 시청자 수 평가 안 하는데 근데 어떨 때 어느 정도가 넘어야 흥했다 이런 건 있지. 아 어느 정도가 넘어야지 어 평타다 흥했다 아 어 그런 건 있지 뭐. 근데 너 솔직히 나 마이너도 봐 그러면? 남순 마이너 방송을 자주 보는데 오히려? 나는 오히려 마이너를 좀 자주 봐요. 나는 철구가 감스트 방송이나 봉준이 방송만 볼 줄 알았는데. 아니 이 형 아니 항상 보면은 남순이 혹은 뭐 이렇게 이런 좀 약간 메이저들 그쪽 위주로 많이 보더만. 난 솔직히 그때도 어. 말했지만 네. 나는 약간 밑에 있는 좀 핫보든 네. 그런 방송을 좀 많이 봐. 근데 그거 보면 존나 배울 게 생겨. 아 배울 게 있어? 따라할 게 생겨. 야 마인드 좋네. 그거 보면서 근데 어차피 약간 위에 있는 사람 못 따라해. 따라하고 따라했다 소리. 근데 하고 약간 시청자 없는 애들은 따라해도 따라했다 소리가 안 나. 시청자가 없으니까. 어, 약간 살짝 벗겨요. 근데 벗겨도 어쩔 수 없어요. 네. 철구는 킹다 방송 못 본다고. 안 보지. 킹다. 예? 탱글다. 당연히 보지. 너 썸네일이 씨발 그렇게 바뀌어 있나? 근데 그거 뭐라고 이제 그렇게 썸네일 박아놓은 거야? 야, 창현 형이 그때 얘기했던 게 있었는데 너 진짜 그거 실화냐? 철구 스튜디오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그 거실에서 이제 그 소파 하나 있고 대기하잖아. 창현 형한테 전에 물어봤었는데. 뭐요? 야, 이 새끼 방송하기 전에 배그, 방송 들어가기 20분 전에 배그하고 있다고 내가 창현 형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야, 형, 이 새끼 배그하고 있다? 방송 안 떨리나 봐? 물어보니까. 쟤 전에 딸도 쳤었어? 그 지랄. 너 진짜 너 안에 딸 친 적 있었어? 아, 딸을 좀 많이 치지. 속력을 좀 풀어야지. 아니, 미친 새끼. 그러니까 나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하는 사람도 그런 게 있을걸? 왜냐면 나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방송 들어가기 절대 안 씻어. 씻으면 방송 더 잘 안 돼. 왜? 아, 몰라. 그냥 그런 게 안 씻은 날이 항상 방송이 잘 됐고 씻은 진짜? 날은 오히려 시청자가 더 안 나왔어. 그래서 거의 웬만하면 안 씻고 아. 무조건 방송 들어가기 한 시간 전에 딸을 쳐. 아, 그래야지 뭔가 혼자 타임 오면서 뭔가 풍 늘어지면서 뭔가 와. 집중 있게 방송할 수 있어. 오 신기하시네. 야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방송 1등이 딸을 치라고 하니까 딸을 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뭔가 이거 진짜야. 근데 나는 진짜 징크스 같은 게 있어. 어, 군비가 남기네요. 예. 서장훈도 막 징크스 그런 거 있잖아. 운동 그 저기 경기 나가기 전에 족구도 그런 게 있네. 아, 신기하네. 근데 DJ들이 다 이런 거 있지 않나 여러분들? 말은 방송은 안 나왔지만 그런 게 있을 거야 아마. 뭐 뭐를 하면 방송이 잘 안 되고 막 그런 게 다 있을 걸? 로봇 새로 제대로 나온 중이야 이제 이게 스포. 아 솔직히
그럼 배우자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배울 것도 배워야죠. 예. 아, 근데 요즘 소룡이가 역캠들이 합방하면 성장 수가 말도 안 돼. 내가 그때 똥, 소룡이 똥바꿀 성장 좀 찍은 것 같던데. 언제였지? 예? 너 역캠이랑 최근에 한 적 언제야? 그, 주나한 모아니님. 주나한 모아니, 그, 8,000달러니까 찍었잖아. 아, 맞다. 우리 네. 형 그거 했었을 때. 어. 최훈이랑. 어. 아, 그때 소룡이 똥이 그때 5,000달러 들었어요. 아, 달달했어. 아, 그런 역할을 해야 돼. 아, 제가. 네가 얘기한 거야? 그, 철구형 방송으로 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 아니요, 그런 얘기는 안 했어. 아, 진짜? 아, 좋을 것 같은데. 아, 다음부터 그렇게 해줘야 돼. 예. 난 요즘 전기랑 다녀. 전기랑 좀 요즘 방송 계속 하고 있는데. 아, 전기는 아, 잘생기셨던데? 어, 달달해. 풀룡 성철수 진짜 달달하더라. 전기가 확실히 그 팬들이 많아. 솔직히 아, 저... 일반인 중에서 그렇게 팬덤을 가지고 있기가 힘들잖아. 솔직히. BJ도 아니고. 와, 영상 3개 올렸는데 지금, 뭐야, 구독자 수 8만 명이야. 와, 전기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걔가 나이 21살. 예? 21살. 진짜 젊으시네. 아니, 그게 어. 형방송 나와서 이름 알려준 사람 아니야? 그지, 예전 승냥이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벌써 구독자 8만 명에다가 영상 하나 올리면 20만, 30만 강 찍으니까. 그것도 똥맞이네. 맞잖아. 아니야, 근데 내가 걔보다 지금 고정이 약해. 아, 유튜브에서 방송, 이게 시작을 했어. 유튜브 방송하는데 솔방으로 8,000달러 찍더라. 와. 그래갖고 자기는 아프리카 할 생각 없냐고 물어보니까 아프리카는 좀 빡셀 것 같고 솔직히 걔가 말톤이 조근조근하잖아. 그래갖고 텐션 빡 올려가지고 하기가 힘드니까 형, 유튜브 쪽에서 보라 만든다던데? 걔 맞지. 우리 그때 처음 비거지 컨텐츠 가지고 상대 집에 있었을 때.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걔는 아니야? 젤라티노라고 다른 애야. 다른 애. 어. 그러면 이제 21살이니까 대학생 아니에요? 나 대학 안 나왔어. 노가다 뛰고 막 이렇게 하다가 힘들게 저기 하다가 내가 그래도 난 원래 이렇게 내 방송 출신 패널들이 은근히 많은데 방송을 다들 시작을 했어. 네. 어찌됐건 근데 정기한테는 그래도 막 용돈으로 계속 챙겨줬거든. 걔 좀 잘 되면 이제 서로 같이 좀 챙겨 먹을 게 많지. 그래서 팝이 되기 전에 전기방송도 좀 가끔씩 나가면서 같이 서로 품앗이 좀 해주려고. 철구 vs 전기 무놀리 토론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 새끼 무놀리 못 이깁니다. 이 새끼 지구가 네모나타 이거 지랄했던 거 나 그거 너무 재밌었어. 난 솔직히 왜 그 팩트예요? 팩트고 네. 언젠가는 아 나 그래서 그 영상 올렸는데 반응 좋더라. 철구 재평가 소리 나옵니다. 30년만 지났어요. 네모나다. 아, 이 새끼 그 개소리 먹방이 제일 재밌어. 어, 개소리 쳐하면서 그냥. 아, 어쩌다 이렇게 멍청해졌어요. 네? 사람이 어쩌다 이렇게 멍청해졌어요. 아, 그걸 왜 멍청하다라고 표현을 하시죠? 아니, 왜 그걸 왜 멍청하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아니, 누군가 울구심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아, 그건 맞죠. 어, 맞잖아. 누구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반박을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거를 그 영상을 올렸더니 댓글에 네. 싸대기 존나 마렵대 애들이. 그거는 이제 그거는 너무 과학적인 요소를 믿는 사람들이고 나는 과학을 안 믿어요. 네? 왜냐면 내 눈으로 진짜 봐야지만 인증이 되는 거고. 그때 어 누가 책에서 구썼다 나 안 믿어. 그때 엊그제도 아니 엊그제 한 2주 전에 그 UFO로 둘이 싸우지 않았나요? 그래 그거 그때 했을 때 그거 올렸다니까. 어, 진짜 유해 존나 웃겨. 부동산에서 주작 했냐 안 했냐 너무 웃기던데. 어, 어. 너무 웃기던데 나도 존나 웃기더라. 했는데 뭐 아 UFO가 있다나 왜 와 중조로 좀 닥쳐라. 어디 사귀냐 이발 새끼 한 번 딸이 네가 낄 자리가 아니야. 중조리는 애들 고수 밟은 사람들이야. 중조리라 니보다는 IQ가 높을 것 같아요. 아무리 못해요. 아 근데 IQ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진짜. 지능? 아니 지금 말고 그러니까 진짜로 그 답안지 있는 거에. 소라 근데 진짜 적구가 진짜 이 새끼 존나 그 사기캐인 게 뭐냐면 왜 와? 어떤 주제로도 그냥 지가 아는 척을 하면서 한 시간 이상 말할 수 있는 새끼야. 아 그러니까 BJ 그러니까, 중에 그거 되는 애들 거의 없어. 양반은 뭐 게임이든 뭐 말하는 거든 뭐 노래든 뭐 운동이든 일단 자기는 무조건 상위에 있다. 일단 1% 느낌으로 말하자면 1% 느낌 내가 씨발 잘한다 자신감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거 한 보면 지가 다 잘해. 와 닥쳐라. 아 근데 정말 당신아 너는 뭐든지 잘한다. 내가 랩하면 내가 래퍼다 씨발 프로하면 프로게이머다 씨발
손태 이긴다. 이 지랄도. 씨발 야구할 때 기억나지? 저 개새끼. 야구하면 씨발. 와 존나 역겨웠다. 씨발 우리 야. 진짜 연습할 때 지가 무슨 2대5라도 된 것 마냥 형 일단은 내가 한번 우리가 일단 좀 어느 정도 안타 쳐줄 테니까 형이 한번 실어주면 돼. 아. 내가 1번타자 가면 돼 형 알지? 이 지랄 존나 하더니 개새끼가 아무것도 못 치고. 그럼 마지막에 그 1초포 날렸어 안 날렸어요? 예? 네? 그거는 인정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 진짜 역겨웠던 게 뭔지 아세요? 네. 옆에서 진짜 찐으로 소령아 씨발 쳐라 이 개새끼야 이지라고 자기는 씨발 죽어나면서 파이팅 아이디 이게 맞습니까? 나는 그거 보고 진짜 역겨웠지만 무서웠어요. 야, 그 무사 1, 2호 상황에서 예. 떨리는 상황에서 예. 병살 안 친 것만으로 존나 잘한 거야. 아 그건 맞죠. 야, 그 긴장감을 알아? 어? 무사 1, 2호 그 웬만하면 감독들이 어 신입도 10핑도 안 내보내. 아 그건 맞죠. 그 긴장된 상황에서 그 1점포로 칠 수 있는 사람 어 원하는 감독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야. 아 맞다 당신 그 상금 어떻게 됐어요? 뭐요? 상금. 아 맞다 우리 몰빵전 해야 돼. 내일 하자. 아 몰빵전 내일 하자. 아, 우리 빅을 짤 때? 어 1,000만원짜리를? 어 하자. 이거 계좌만 던져주면 바로 금액 준대. 와 이거 내일 할게요 형님들 있죠? 아 종목을 그래도 뭔가 우리한테 다 공평한 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또 씨발 스타하거나 배그하거나 그러면 다 성태나 남순이나 니꺼 네 되는 거 아니야? 롤이라든지 뭐 이런 거? 종목 어떻게, 아니, 어느 정도 나누고 나머지를 좀 저기를 하면 안 돼요? 와, 근데 이 새끼 어떻게든 몇 분이나 가져갈까? 맞아, 나 솔직히 현금 그렇게 받아가면 너무 좋아. 그냥 코트 얼굴에 100만 던져주세요. 정말. 진짜 150만 던져주면 안 돼, 150만? 이렇게 하자. 뭡니까? 솔직히 우리 다. 예. 윷놀이 하자! 어? 윷놀이로 가져가는 거 어때? 윷놀이도. 그래서 우리 시청자 찍을 수 있는 몰입감 있는 그런 대결을 해야지. 어 몰입감 대결. 어 왜냐면 한 150씩만 가지고 400 정도 남잖아 그러면. 어 150을 6명 나누면 아 100씩 아 100이요 예 100씩 하고 400 남습니다. 어 400 남으니까 400으로 3명이서 나누는 걸로 하자. 오케이 3대3으로 인정? 와 그러면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게임 말고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좀 약간 그런 보드 카페, 아, 보드 게임식으로 뭔가를 하긴 하면 좋을 것 같아. 미니 게임 뭐 오판선으로 하던가 뭐... 약간은 MC가 있어서 직관사선으로 게임 하시던가 뭐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디언 포크로 하라고요, 여러분들? 잠깐 뭐 잠깐 하는 걸로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우리끼리 한다면. 인디언 포크. 아, 씨발 그때 인디언 진짜. 인디언 포크가 뭐예요? 이 새끼는 아는 게 전혀 전무하네. 씨발 새끼야. 아니 이 새끼는 뭐 씨발 누구 안 하냐. 저 새끼 존나 소름 돋는 게 뭔 줄 알아? 저 새끼 남의 방송을 아예 안 보고 뭐가 뭔지 몰라. 아니 인디언 포크 그 머리 위에다 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게 왜냐면 방송을 하면 어느 정도 어떤 콘텐츠를 다른 사람이 했었는가 이런 공부도 좀 하고 어떤 줄을 대화할까 이러면서 약간 좀 이제 뉴스 이런 것도 보고 그러면서 방송을 해야지. 이 새끼 지 유튜브랑 봐. 자기 방송 마이너지 이거 말고는 관심이 없어. 남의 방송 너무 안 봐. 최근에 네 방송 봤어요. 병신 새끼 고기 먹고 막 이 빈다리 같은 새끼야. 정기님이랑 아, 야구제 네. 고기 먹고 쪼개고 있더만요. 졸라 고기 먹고 싶어갖고 갈비 그 얘기하는 거 존나 웃기더만. 아 엔디언 포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건드지 기대 건드지. 아 그때 망한 거 씨발 존나 후회된다. 아니 토크만 좀 더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항상 보라는 토크로 풀어야지 뭔가 더 하려고 뭔가 보여주려고 뭔가 자꾸 룰을 넣으면 더 망하는 거야 씨발. 아 그때 욕을 더 먹었던 거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때 멤버가 너무 짱짱했어 솔직히. 맞아. 근데 그 짱짱한 멤버 데리고 평타라도 치면 망한 거야. 사람들이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기대한 거에 못 미치면 일단 무전 소리가 나와. 어, 맞아. 나 그래서 그 후로 컨텐츠 짤 때 무조건 토크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 토크가 제일 깔끔하니까. 뭐라도 하려고 그러면은 망할 확률이 커. 나는 마무리가 제일 중요하다. 근데 이번 빼빼로 데이 때는 되게 좀 조용조용하게 넘어갔네. 원래 빼빼로데이다 못하면 역캠들 그냥 어, 또 집에서 무슨 빼빼로 만드니 어쩌니 하면서 여러 오빠들한테 요즘 그런 건 별로 없이 그냥 오늘 그냥 훅 지나간 것 같아 빼빼로데이가. 그래 작년이나 뭐 재작년 사람들 뭐 역캠들 뭐 11월 11일이네요 하면서 점점점점 하면서 빼빼로 만들고 있고 많이 퇴색됐어. 빼빼로 드릴게요 막 이시라가 존나 역겨운데 MVP 해가지고 나 근데 오늘도 빼빼로 좀 몇 분은 만드시던데 그래도 학고 역캠들이 좀 많이 만드는 것 같아.
빼빼로 안 드시고 보니까 토마토님도 빼빼로 안 드시던데. 노동을 받았잖아 그 여자분한테. 아, 예. 바게트로 만든 아, 진짜 그 소룡이 하트 묵직한 빼빼로 하나 받았더만. 그거 가지고 왔냐? 아니요 그거 바로 온다고 가져왔는데. 네. 난 너가 공사 다닐 것 같다. 네? 아 진짜 아니 그 여성분이 은근히 참하더라 보니까. 아니, 공사라는 게 이제 사기당한다는 건가요? 네가 좀 사기 잘 당할 상이야. 없이요. 아 진짜. 야 그리고 아싸리 비글즈에서도 이제 애인 좀 생기거나 뭐 이렇게 여자친구 생기고 그러면은 이제 할 컨텐츠들이 더 많아져 맞지? 우리 어? 술 먹방처럼 위즐 뭐 아름 이렇게 해가 술 먹방 했던 것처럼. 아 왜 비글 아름 이제 그 개 같은 년들 그만 부르고. 아, 이제 그런 년들 이제 그만 부르고 멤버들이 이제 좀 여친 사귀거나 그러면은 컨텐츠가 좀 더 많아질 수 있지. 근데 남순이 새끼 절대 안 사귀어. 남순이 안 사귀지. 남순이는. 사귀면은 그 진짜 자기 배급 밥그릇 그냥 깨버리는 거니까 자기가 아마 사귀고 싶을 거야. 안 사귀는 거지. 진짜 이해가 안 돼. 그건 남순 유튜브 썸네일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 아니 그 새끼가 뭔데?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요즘 남순이 팬들이 여자 그렇게 많이 없어. 어 진짜 예전에 남자 팬들이 많지. 어, 옛날에는 진짜 8대 2였어. 여자가 8. 네. 요즘 뭐 5대 5일걸? 5대 5. 거의 다 남자들이 많이 보지. 왜냐면 이제 게스트들이 여캠이니까. 아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어. 그거 보시려고. 남순이 형도 모르겠어요. 별풍은 다 여자분이 좋으신다고요? 아 이런 게 있어. 뭡니까? 이런 게 있다. 네. 확실하게 노선 한 개를 딱 정해야 돼. 어떤 방송 방향성으로 갈 것인가? 어? 나는 남자를 잡을 것인가? 나는 여자를 잡을 것인가? 아. 너는 어떤 타겟층이냐? 와 그런 거가 입구적이야. 그러니까 너는 어떤 타겟층이냐고. 저는요? 한 30, 40대 형님들. 아 틀딱이들? 아 예 스타하면서 틀딱이 잡겠다. 아, 예. 큰 소장님들 많으시니까 인사 야무지게 받고 약간은 그런 게 어찌 보면 그래도 형님들 좋아하시니까 인사 야무지게 받으면 그래도 뭐 멜풍선도 주시고 하시니까. 나는 18살에서 26살 정도? 젊은 애들 내 감각이 그렇잖아. 나는 이제 재민이 잡으려고. 진짜로. 아니 구라가 아니라 내가 구라 난 주고 내가 오늘 약 타고 이비인후과에서 오는데 엘리베이터 딱 눌렀어. 초딩이 네. 여섯 마리가 타는 거야. 네. 우리야 엘리베이터 두산이고 네. 거기 이제 탁 하면서 어? 어? 하면서 바스크 썼네로 막 오! 하는거야. 쟤 구라 안부 대고 알아봐서? 어 알아봐서 재민이들 여섯 명이 어? 철골기다! 막 이렇게 하면서 어. 사진 찍어주자 하는 거야. 어. 근데 너무 고맙더라. 바로 지갑 들어가서 깎아 사 먹으라고. 요즘 월클이 어, 초딩들이 알아보는 게 진짜 월클이야. 인정? 어, 걔네들이 컸을 때 생각해봐. 얼마나 먹고 살겠어. 10년 이상 먹고 살아. 아니 그 초등 이거 존나 진짜 똑똑한 거야 족구가. 초딩들한테 어필한다라는 거는. 근데 이 새끼가 뭐 액체 괴물을 만들겠어. 뭘 하겠어. 아니 새끼. 아니에요. 나 이제 마인크래프트 할 거야? 아니요. 로블록스 할 거야? 유튜브는 게임 방송.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철구 형 유튜브로도 구독을 했지만 저는 철구 형 유튜브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어. ASMR 그 뭐냐 외지레 형님이랑 ASMR 되게 기억에 남던데요. 별론가요? 아유 씨발 새끼야 그게 ASMR 어쩔 건데. 좋다 좋다 하시는데 나. 그러니까 네가 기억에 남으면 어쩔 거냐. 그러니까 그것도 어린 친구들 본다고요. 병신아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 그러니까 그거대로 가라? 그거대로 가라. 한 번씩 올리라는 거지. 병신새끼 뭐 그대로 가라가 아니고. 나는 솔직히 이거는 다 인정할 거야. 족구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들은 침대에서 외치란 너는 왜 이래? 아, 너는 왜 이래? 싸움. 이게 존나 웃겨. 이게 진짜 순수재미야. 난 그 순수재미가 좋더라. 조회수 잘라서 100만 나왔어. 그래 내가 말했잖아. 나 그거 나오자마자 너한테 바로 얘기했잖아. 야 칭찬한다 진짜 야무졌다. 어. 나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정신병 저 혼돈이 오는 게 사람들은 이제 뭔가 부부 유튜브로 가면 달달각을 잡아야 된다. 뭐 이제부터는 앞으로 욕하고 막 그런 건 안 해야 된다. 승질부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지한테 짜증 부리고 약간 그래 족트콤이 맞대니까 족트콤이 그게 조회수가 잘 나오거든. 그래 둘이 약간 티격태격 하다가 비글 커플처럼 이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한 번쯤 이렇게 달달하게 해주고 그게 좋은 거지. 난 그거 진짜 괜찮더라 족트콤이. 그게 뭔데? 씨발이야 니 보고 그거 따라한 거야. 아니 진짜 내 롤모델이 이거였어. 나 처음에 얘기했었지. 나도 유튜브 아름이랑 아름아 우리 뭐 할까 뭐 하는 게 좋을까 하다가 야 우리 아니, 족구 커플처럼 한번 해볼까? 쌈나도 빕시다. 한대 피자 오케이. 쌈나도 다 씻고 걸게 형님들. 걸어 그냥. 반대로 앞으로 해요 그냥. 아이, 그래. 아 성태 집에 자고 싶은데? 성태 형
근데 지금 약속이 있어 가지고 나가셨다고. 아니, 개새끼가 성태 집에서 자는 게 맞지 않냐? 성태 집이 좀 잘만 하지. 그리고 강아지가 존나 이뻐가지고 개 강아지가. 근데 뭐 창현형 집은 한번 가볼만 할 것 같긴 해. 창현형 집에서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나는 하여튼 좀 집이 존나 넓다며. 오케이 잠깐만. 라이터 어딨노? 아까 줬지 않았노 내가? 응. 라이터. 아니 씨발 우리가 뭐 훔쳐가는 것도 아니고 그거 가르쳐주면 안 돼? 맞잖아. 그래도 되죠. 아니 비거지는 가족 아니야? 맞습니다. 근데 성태는 안 그래요? 근데 또 그게 또 성태는 또 집에 또 뭔가 숨겨놨을 수도 있지. 불안하겠지. 야 라이터 잊어먹었다. 어? 라이터 잊어먹었어. 네. 몰라 따뜻한지 몰라. 근데 저쪽에는 없을 텐데. 이거 어디 갔다 왔어? 아닌가? 몰라. 형이 약간 칼을 붙이고 오는 날 봤을 거예요. 내 주머니 떨어지지 않았을까? 소령아 거기 옆에 한번 봐볼래? 내 네? 의자 뒤쪽에? 옆쪽에 아니면은? 아마 여기로 떨어졌을 거야. 의자 밑쪽으로. 아니면 갖다 편의점 들려. 라이터 금방 사오면 되니까. 나 라이터 좀 적게 좀 해라. 어? 여러 개 좀 챙겨 다녀라. 어? 존나 억까지. 그럼 다 잊어버려요 진짜로. 라이터를 한 타스를 써놨는데 12개를 잊어먹었네. 아이씨발. 야 몰라 이따 야 가다가 편의점 들려라. 예. 어. 형님은 세워봤습니다. 아 너는 왜 반팔로 다니냐? 거의 다 와가지고. 아 여기 뒤 있어요. 뒤 있어? 네. 소라 근데 너 그 티셔츠 왜 자꾸 입는 거야? 아니 뭐 이거 입으면 약간은 프로 방송인 마인드로 입는 거예요. 왜 그러시죠? 약간 이 새끼 약간 마인드가 약간 연민한 정 같은 거 느끼게 하려고. 맞지? 연민해. 나는 못 사는 사람처럼 시청자들의 불쌍한 감성 자극을 하면서 별풍 얻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감성팔이? 네, 그거는 어. 맞죠. 이 새끼 존나 역겹네. 시발 새끼. 뭐 역겨운 건 아니고 등장하는 거랑 뭐가 달라. 아, 근데 이 새끼 1억 이상 있더라. 그래 통장 보니까 야무지게 잘 모았던데 돈. 컨셉이랑 있어야지 먹고 사는 거예요. 예? 근데 분석을 하듯이 저도 분석을 한다라고 치면 컨셉이란 걸 충분히 갖고 아니 저거도 티셔츠 만들면 괜찮을 것 같은데 뭔가? 아님 티셔츠 만들어서 22장 팔렸어. 한국하고 계속 나게 하지 마시고요. 아니 난 진짜 이 새끼 그 피규어 나왔을 때 그게 존나 웃겼는데. 피규어 여기 뒤에 있나요? 아니 근데 저 예전에 다 와가지고 그 뭐야 도착하봐. 아, 다 왔다 다 왔다. 네, 좀 있으면 다 도착한. 옛날에 그 지드세정님이랑 같이 하셨던 거 뭐죠? 뭐였지? 의류 쇼핑 뭐? 아 템트스. 템트스. 그 지호 형이 존나 맨날 얘기하잖아. 마이너즈 지드셋이 몰빵했대요. 지드세 형님이 지랄하고 그게, 어, 뭘 몰빵을 몰빵을 했는데 막해가지고 안 팔렸대 잘? 네 그거 아, 맨날 마이너즈 할 때마다 얘기하셔가지고 어, 나는 마이크 사업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마이크 사업 했었는데 난 그거 달달했는데 그래도 한 700개 정도 팔렸지 마이크가. 그냥 나는 사업을 할 때 억만 이제 장자를 꿈꾸고 이제 한 사업이라서 네. 기대감에 못 미쳐서 어때 보면 내가 망했다라고 표현을 한 거지. 네. 수익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처음에 창업을 해가지고 버는 돈에 비해서 좀 많이 벌었어요. 네. 왜냐하면 매출액이 어때 보면 거의 한 2천 정도 나왔으니까 네. 달에. 네. 근데 버는 거는 그때 막 첫 달에 많이 들어가고 해가지고 300 정도밖에 못 벌어가지고 네. 왜 이거밖에 못 벌지? 아 접어야겠다. 바로 접었지. 아. 그러니까 좀 더 해보면 되는데. 근데 난 그걸 벌려고 의료 장사를 한 게 아니라서. 그래도 뭐 저 뭐 철구 PC방 잘 됐으면 다행이지 뭐. 창현 형이 진짜 안타깝다고 얘기하던 부분이 철구가 그거 바지로 안 들어가고 자기가 진짜 차려가지고 지분 좀 투자했었으면 대박 났을 거라던데. 참... 왜 항상 그런 부분이 아쉽다잉? 근데 BJ들은 예. 방송으로 돈 벌어야 돼. 그게 맞지. 나는 근데 호태 형이 딱 알맞은 사업이 있는데. 뭡니까? 뭔데? 근데 이건 진짜 이거 뭔가 그게 있어야 돼. 뭐? 살을 빼야 돼. 아 다이어트 식품. 자기가 살을 뺀 다음에 이거 먹고 뺐어요 하면서 이질할 버리면 내가 볼 때 파고 효과 장난 아니야. 인정? 아 그렇죠. 어쨌든 진짜 70kg 때까지 뺀 다음에 이거 먹고 뺐어요 이질할 버리면 코트가 돼지라는 이미지가 강해가지고 다 살 것 같은데 대한민국인들 돼지도 다 살 거 진짜로. 근데 제가 봤을 때 형 말이 맞는데 이 양반 안 뺄
빼죠. 아니, 그러니까 못 빼니까 말 문제가 되는 거지. 양말 뺐었으면 제가 옛날에 살 빼고 완전 극락갔던 사람이 사채업자 그 사람이잖아. 사채업자 극락갔다가 망했지 않아? 근데 재미까지 같이 빨해버렸어. 그게 좀 아쉽지. 어, 맞아. 아니 근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친히 보던 그 약간 모니터상의 그 얼굴이 갑자기 변하게 되면 그러니까 뭔가 좀 어색하고 이 새끼 좀 약간 좀 그런 게 느껴져. 들리기 앞에. 아 바로 앞에. 아, 앞에. 차는 집에 라이트 없어. 그럼 네가 좀 갖다 하라. 아 예, 제가 갖다 하죠. 저 앞에 있는 거 매니저님 운전하고 힘드신데 쥐가 안 걸려온가? 아니 그게 아닌데 저 당연해서 하드가. 철구 피는 담배도 좀 사와라. 예. 한 두 갑만. 엑스체인지 이미지 자 앞에 있네. 저 앞에 돼.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아 그 들어가면 제 편의점 없어. 네. 들어간 편의점 없어요. 저기 사가자고. 알겠습니다. 화낸 거 아니야. 근데 이 새끼 진짜 존나 역겹네. 씨발 매니저한테 존나 찐템불이네. 네가 더 심해. 씨발려 나도 상... 나는 근데 화낼 이유가 있어서 화내는 거고 너는 진짜 완전 억까잖아요. 상마미가 야 너 방송 세팅한데 앞에 와가지고 손 벌벌벌 떠는 거 보고 나 진짜 눈물 나더라. 난 어? 카드 좀 카드가 돈 없어? 야야야야 사 소령아 빨리 빨리 받아 빨리 사와. 마실 거랑 이거 좀 사와. 어 야무지게 먹으려고 그러네. 아 됐어 됐어. 야무지게 먹으려고 그러네. 저희 담배 사야 되는데 제가 타고 같이 내려서 갔다 와. 아니 형님 무면허예요? 어 나 면허 없어. 진짜 이 새끼 뭐라해. 아니 나이 33살 쳐먹고 면허도 안 따네. 존나 역겹네. 이게 왜 면허를 안 땄냐 이거를 딱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여자를 많이 안 사귀어봤다는 증거. 지랄 빨고 자빠르네. 여자를 좀 여자를 집에다 부르면 되는데 미친 새끼야. 그거 여자를 차를 타고 네가 외질 만나러 타 지역까지 그렇게 가는 거 자체가 병신아. 그거 자체가 네가 여자한테 이끌리는 거지 개새끼야. 여자 집 집으로 부르면 돼 개새끼야. 그리고 방구석 온라인 커뮤니티였기 때문에 개소리 하고 있죠? 면허를 안 딴 겁니다. 여자랑 무슨 운전하는 거랑 뭔 상관이야 개새끼야. 발짝 나왔죠. 집으로 부르면 되는데 차 타고 어? 여자 얼마나 고팠으면 씨발 차 몰고 그 새벽에 개새끼가 아이고 새끼 아프리카 대통령이란 새끼가 씨발 어? 여자 입장에서도 그러면은 부들하죠? 어? 이 새끼 존나 부들부들하고 야 그러면 버릇이 나빠져. 나는 진짜 면허를 딴 이유 이건 남자들 거의 다 이유가 똑같아. 면허를 따는 이유 여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면허 이제 차랑 운전하면서 차 데이트 하려고 거의 다 면허 딴단 말이야. 거의 다 면허 80% 따는 이유가 맞잖아 여러분들 맞잖아. 맞지. 어. 근데 나 33살에 면허 없는 사람 나 처음 봐. 좋고요. BJ들 33살 중에서 면허 없는 사람이 있나? 뭐 현실적으로는 없겠지만 여기 잠깐 들어서 담 피우고 가자. 차를 또 안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담배는 피우고 가자 여기서. 세워놓고. 보성 형도 차 있지 않으신가요? 아 연보성대 여러분들 장롱 면허지 면허는 있어요. 그 새끼도. 어. 네가 잡아. 아이씨 저거. 아 새벽 공기 좋다.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본 건 진짜 오랜만이네. 야무지게 잔 다음에 지금 내일... 벌써 새벽 형님 2시입니다 이제. 응? 2시요 새벽 2시. 소롱아. 예. 시발이냐 내가 말했지. 네. 지금은 2시라도 시청자들한테는 와 우리 봉준이 형 와 봉박이 형님들 어서 오십시오 형님들. 어서 나이다. 아이고 형님 반갑습니다. 어. 똥받을 때 확실히 받아야 돼요. 곧 2시. 알겠습니다. 야무지게 해야 돼요. 아 오늘 봉준이 컨텐츠 저기 하던데 그 타 플랫폼에서 내가 확실히 억으로 이적생들 잘 끌리는 컨텐츠 준비하긴 했어. 여러분들 절대 저는 봉준이 컨텐츠 때문에 런한 게 아닙니다. 이건 확실히 알아두세요. 아, 왜 웃으세요? 잠시만요. 아니 콘텐츠 잠시만요. 아니 당신이 웃으면 제가 이상한 사람. 아니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 뭐 자기 혼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존나 웃기네. 아 근데 트위치에서 이번에 많이 넘어오면은 진짜 보라판 진짜 좀 흥할 것 같긴 해. 왜냐면은 거기서 음악 못 틀게 해갖고 좆댔잖아 거기. 좆다. 야 어떤 그 스트리머들은 자기가 음악을 만들더라. 어떤 거야? 왜? 아니 음악 틀 게 없으니까. 틀 게 없다고? 틀 게 없어서 자기가 음악 만들고 그러던데. 아니 못 틀잖아. 멜론 틀면 안 된다니까. 저작권 때문에. 근데 그것도 단기간이지. 사실상 트위치에서 푸르님 빼고 푸르님이나 헤디님 빼고는 다 좀 약간. 아 난 잼미님 넘어왔으면 좋겠어. 잼미님. 잼미니 맞아. 아프리카에는 잼미니가 많이 없는 것 같아. 맞지? 그지. 어 좀 약간 나이대들이 좀 있지.
거의 다 20대 초중반 후반이 많이 보지 않나? 고딩들이나? 어. 1인 방송의 고딩들이 좀 자주 보고 보라 쪽은 20대 초반 쪽이 좀 많이 보는 것 같아. 맞지? 트위치가 얼마나 족같은 플랫폼이냐면 씨발 생새우 대가리 먹었다고 그걸로 정지준다? 동물학대라고? 그만 좀 말하세요. 얼탱이 존나 없어. 차라리 그때 정지번 게 다행이에요. 당시엔 거기서 이제 만약에 방송하고 있었다? 꾹꾹까까 수정하고 있었어요. 존나 역겨워요. 그만하세요. 언젠 잼미이 잡는다면서요. 예? 언젠 잼미이 잡는다면서요. 존나 역겨워. 꾹꾹까까 이랄했을 때 그 잼미이들이 좋아하는 네. 게임을 하려면 너는 모바일 게임해야 돼. 족구야. 어떤 거? 모바일 게임 잼미이들이 하는 게임. 모바일 게임? 그래. 아니야 잼민이들은 약간 롤이나 잼민이들이 롤을 존나 많이 해. 롤을 잡아야 돼. 롤판을 네가 잡겠다고? 내가 잡을 만한 구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때 내가 롤... 롤하면 유일하게 텐텐 나오는 게 네가 롤이잖아. 아니 근데 내가 골드 노방종에 있을 때 그때 롤판의 민심이 존나 좋았어. 그때 내가 막 승급 전할 때 진짜 8시인가? 그때 메인 시간 때도 아닌데 그때 7만 명 찍고 그때 내가 진짜 롤판 유독 싸그리 다 했었는데 그때 내가 볼 때는 롤로 했었으면 좀 괜찮았어. 롤 그때 좀 감동이었죠 형이 막판 1대1에서 그때가 최고점이었는데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하는 거 중요하고 한 번 더 하려고 또 플랫 승급 전해야 돼. 그거 빡세지. 근데 확실히 유튜브를 롤로 갈 거면 하는 게 맞아. 게임 방송 쪽으로 할 거면 하는 게 맞아. 근데 여기 땅값이 좀 비싸나요 여러분들? 여기가 어디지? 홍대 아닙니까? 홍대 아니 홍대 옆쪽이잖아요. 연희도. 연희도. 연희도 땅값이 비싸나요? 연희도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창현이 형 이번에 또 거리 노래방 다시 시작했잖아. 응? 창현이 형 거리 노래방 다시 시작했다고. 거리 노래방을 시작했다고? 비싸다 비싸다 하시네. 와 창현이 형 근데 대박이야. 막 900만 달이 조회수가 나온 것도 있고 막 그러더라. 대단해. 그런 거 보면은 아 씨발 내가 히키코모리 아니었어도 밖에 나가서 그냥 나도 그런 거라도 좀 했었을 텐데. 아 히키코모리야? 나 히키코모리지. 난 지금도 너네랑 만나기 전에 비글작 이제 우왕천지만 먹어. 근데 거의 다 BJ들 히키코모리 맞아. 거의 다 집 밖에서 안 나가 웬만한 인싸들 빼고. K 이런 애들 용루 이런 애들은 다 술 처먹으러 가고 딱 인싸 느낌 나는 애들이 있으면 일단 나는 좀 거부감 느껴져. 아 밖에 나도 약간 이노 약간 좀 있잖아 그런 애들 있잖아. 그지 강남바닥에서 좀 노는 애들 인사이드 특히 좀 옷잘 입고 약간 표정 인싸 표정하고 다니는 새끼들. 인싸 표정 있어. 인싸 표정이 있어. 밖에 나가면은 K 가오 존나 잡아. 네. 신발 새끼 약간 좀 다르게 말하면 네가 그렇게 못해서 여기 온 거야. 맞잖아요. 인정할 거 인정합시다. 근데 우리 아싸들의 삶이 더 뭔가 진정성 있어요. 아싸. 아싸들의 삶이. 근데 이 새끼 집 존나 큰. 나 솔직히 나 이런 집 살라 그러면 못 살아. 그러니까 영화를 하도 많이 보니까 군포 영화에서 좀 나올 법한 그런 집이야. 존나 무서워. 혼자 살면 존나 무서운 집 알지? 그 막 지하실도 있고. 딱 창현이 형한테 맞는데? 어? 딱 그 새끼한테 맞는데? 창현이한테 딱 맞는 거. 그래서 차 대야 돼요. 한번 가봤어요. 서울 뭐 아니 밖에서 고기를 그거 부집해서 먹는다니까. 아 약간 주택 바베큐. 아니 씨발 나 밥 먹으러 그 가야. 약간 그 느낌이네. 그 저 기생충에 나왔던 그런 집. 어 맞아 맞아 형. 오. 그러니까 난 밥 먹으러 왔거든. 그러니까 나 밥 먹으러 방송 끄고 이제 용령이랑 같이 왔는데 무슨 차라리 집에서 고기도 구워 먹지.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지 여자 좋아하고 그런 별장 파티하고 막 그랬을 텐데. 여기야? 들어갈까요? 지금 차 빠져나갈 수 있나? 네 공간 충분히 있다. 그러면 이렇게 세우면 돼. 네 저 다시 저 전화랑 내리시면 우리 내리면 돼? 네 잠깐 들어봐. 야 음료수가 이게 이상하다 맛이. 저상 많이 누가 샀어? 소련이 샀어? 네. 아이씨 음료수 이상하네. 아 이상해? 그래 이 여름이 더 이상해. 어? 라이터 여기 있었네? 저 형 약이랑 좀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옷이랑. 아 나 약 없어? 나 약 먹어야 된다. 나 약 안 먹으면 죽는다. 이거 3시간 남았어요. 그래? 약 이따가 사와. 어차피 우리... 사오는 게 아니라 아니, 그 약 못 먹어. 약 가지고 와. 이거 에. 봤어 이거? 봤어?
먹어 놔둬. 야 커피가 야 랄프야 내릴 때 커피 내 거랑 가지고 내려. 어 형님 형 밥 먹었어요? 밥 먹자 우리. 어우 추워 존나 춥다. 와 집 개좋아. 뭔 펜션급이야. 제가 말하고 올게요. 어 말 좀 하고 와. 와 그럼 싸우지다 진짜. 시즈 좋아. 형 이거 집 찍으면 안 되지 않아? 찍어도 돼. 괜찮아. 괜찮아? 외부만 찍지 마. 어. 와 신발 이게 진짜 인사이 잘. 와. 봐봐 헬스 기구 다 있다. 이거 진짜 거의 작업장이야 거의. 최대한 바짝 붙이라고. 야무지네. 이게 봐봐 무슨... 이게 뭐 아니 이런 게 있다니까. 이거 존나 비싼 거야 이거. 그지. 이게 한 300 할 걸요. 야 300인가 400 할 거야 이거. 야 이거 뭐? 와 신발 커피 이거 커피. 변화가 많이 났네. 와 진짜 미쳤구나. 야, 야 설마 상현은 우리 밥 해주려고 지금 밥솥 그거 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거 같은데? 역시 역시 어미새야. 와 씨발 형 우리 밥 주려고 밥 해놓고 있었네. 와 너 괜찮아? 아 나 괜찮아. 진짜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지금 텐션이 되게 나간 게 아닌데? 괜찮아. 아 진짜 괜찮아. 나 이제 밥 먹고 나 혈주 좀 먹고 먹고 하면 되니까. 이거 앞으로 온다 그래가지고 형 2층으로 가도 돼? 그래 집 한번 보자. 아 존나 무섭지 않아? 나 솔직히 나 무슨 날 못 살 것 같은데? 아니 나홀로 집에서 아니 그 집인데? 아니 갑자기 자다가 밑에서 쿵 소리 나 존나 무서울 것 같아. 형 여기가 혼자가 한다고요? 이거 봐봐. 와 이 거리 노래방이 이렇게까지 만들어졌다고? 아니 개소리 하지마. 내가 그냥 재테크를 한 거야. 돌았다니까 진짜로. 미쳤다 이 새끼. 현금이 이거 왜 이거 은행에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돈 세는 거? 아니야 옛날에 그 족구랑 컨텐츠 하려고 샀는데 결국엔 안 썼어. 아 이거 쓴 적도 없어? 3주 창이랑 밖에 아래 졸라 많아. 아 진짜? 컨텐츠, 너 우리 무인 누각이로 했을 때도 했었잖아. 정글도랑 그런 것도 다 사놨어? 다 사놨는데 안 쓰고 보관 중이야. 이 무인 컨텐츠 여기서 영화 보고 하는 거지. 영화도 보고 뭐 또 하고 하는 거지. 와 나도 이런 방이. 잘 때는 여기서 잘 되고. 일단은 여기서 와 씨발 이거 봐봐. 와 여기서 자는가? 와 저쪽에도 따로 저거 있어. 라꾸라꾸 있으니까 저기서 자도 되고. 와 좋다 스타일. 오 스타일 아니면 아예 3층에서 자도 돼. 와 죽여준다. 야 옷장어 봐봐. 우리 씨발 여기 지금 거울 봐봐. 우리 놀러 온 찐따 새끼들 같아. 오오오 터진다 터진다. 일로 와봐. 아니면은 3층에서 아예 그냥 뭐 형 여기 안 터지는 거 같은데? 터져. 빨간 불 뜨겠니? 잘 나오는데? 잘 나와요 여러분들? 어 이게 잠깐 빨핑이 살짝 탔는데 어 펑펑펑 이러네. 여기서 자도 되고. 와 오진다. 우와 잘 터진다 잘 터진다 이제. 여기 시간 껴도 돼. 여기에서 소리가 자는 걸로 하고 약간 개집 느낌 나니까. 와, 어. 와 좋네요. 아니 이제 소령이들 일로 와. 소름이 역수 잡으면 돼. 소름이 역수 잡으면 돼. 소름아 너가 여기 딱 땅이다. 이게 딱 들어가가지고 아니 여기 가위눌러 이거 아닙니까? 야 가위 안 걸려. 뭔 소리야. 와. 역수 잡으면 돼. 아 진짜 좋다. 아니 형 여기 나홀로 집에 나오는 그런 느낌인데요? 나홀로 집이야. 오 진짜. 와. 야 별장 사네 별장. 이게 별장이지. 별장 아니에요. 쉬고 여기 침대. 아니 형이 여기서 주무시는 거야? 여기가 내 방이고. 와 여기는. 야 근데 여자 한 적은 일도 없다. 형 여자 안 좋아하나 봐. 야 너 오기로 했어? 랄프니 맞나? 랄프 걸? 아 매니저. 제수 씨 오기로 했어? 아니 그 랄프니. 와 진짜 무신. 여기 나가 볼래? 여기가 대박이긴 한데. 여기 열어줄게 놔봐. 이쪽으로 와 일로. 아니, 여기 열지 말고. 화장실이... 화장실 개 넓어. 미쳤다. 몇 개야 화장실이? 이걸 보세요. 랄프 매니저. 형이 여기서 혼자 운동하시구나.
갖다 놔서 얼른 나도 나. 솔직히 지금 말고 나 나이 들면 이런 집에 살고 싶다. 저 갖다 놔야지. 터진다 터진다. 와 뭐예요 여기서 이제 그거지. 고기 구워먹는데? 어. 근데 지금 그거 없앴네. 원래 여기서 고기 구워먹었었는데. 근데 좀 집이 개부럽다 진짜. 개오진다. 여기 다른 곳이다. 야 오진다 오죠. 아니 여기 살람 살겠어요? 난 살지. 살고도 남지. 얼마나 좋아. 여기 지하 이제 지하가 있거든. 어. 지하가 지하도 있어요. 어, 방송하는 방. 지하에서 방송해. 아, 진짜? 아니 안 되지. 지하도 있다고? 지하에서 방송하지. 지하에서 방송하지. 지하로 터져요? 어 터 방 핸드폰 돼. 근데 이 계단 내려가는 데가 잠깐 끊기지. 방송 키고는 들어간 적 있어. 가봐. 가볼까? 자 펴가면 나오자. 여기서 이 지하로 가면 오 뭐야 이거? 비밀은 바로 이거 내가 또 100번 넣어. 뭔겠지? 다 합치면? 비밀의 공간인데 비밀의 공간. 왕뚜껑 개만. 와 그거 먹고 싶어. 아메리카노가 아니어가지고 그냥 뭔가 좀 되게 막 카메라 소리가 안 들어라. 네. 어, 내가 너무 숨 찬다고. 아, 진짜 싫어한다. 이야 별게 다 있다. 진짜 미친놈이 진짜. 진짜 미친놈이. 뭘 미친놈이야. 진짜 생활이지. 아니 형 여기 다 나왔다 와. 그 어디 있어? 뭐 진짜 밑에 찐한 거 여기 밖으로 나와. 신뢰하시네. 바꿔 바꿔. 야 봐봐 이게 안 줘. 나 조용히 가. 아, 빨리 가서 빨리 아, 가서 예, 예. 얘 창구라네 집에 갔는데 40억 있습니다. 이런 거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가라고 빨리 가줘. 예, 예. 우리 듣고 유튜브 각자 할게. 와 여기가 이제 형이 말하신 데인가? 여기서 잠도 자요? 야, 어, 여기서 잠을 어떻게 자? 비웅신하네. 어, 못하지. 아니, 약간은. 아니, 근데 여기서 내가 잘 수도 있다고 봐, 여름에. 여기야, 봐봐. 여기서 이제 고기도 겁먹고, 여기서 이제 그거야. 저기 있잖아, 탁상. 응. 아, 여기서 먹었었다고? 고기도 먹고, 저것도 하고. 그런 거지. 이게 아무죠. 아니, 여기는 뭐 음식집이야, 뭐야? 와, 형이 이렇게 다 해놓으셨나 보네. 야 진짜 나 진짜 창현 형이 잘생겨 보인다. 진짜 신기하네.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잘생겨 보이시네. 잘생겼는데 더 잘생겨 보이는 그런 느낌 아시죠? 오케이. 아 저보다 낭미 잘생기셨죠. 야. 그럼아, 너도 이런 집에 살아야지. 요, 요거는 솔직히 꿈 같은 일이고, 그냥 온 것만 해도 만족합니다. 이거는 못 살지. 그럼아, 너 집 몇 평이냐? 저희 집은 그냥 그, 20몇 평인가 그렇습니다, 예. 오, 이 형, 아니, 이 형 눈빛 벗겼는데? 여기 살고 싶은가 본데? 내 조건이 이런데 못 살아. 아파트에서 살아.
이건 나 거의 남자들의 로망 아닙니까? 약간 아 그렇죠. 어, 노후에 약간 좀 이제 늙었을 때 약간 주택 짓지어가지고 약간 편안한 노후 마무리 여생을 보낸다는 느낌. 이거 진짜 수많은 분들도 다 공감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 다 인정 하시는데요. 절대 조코가 살 수 없는 이유. 저 새끼 귀찮아서 절대 청소 안 하고 이거 존나 바빠요. 청소해야 돼, 뭐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절대 힘들어. 이거 안 돼. 조코도 못 살아요. 와, 나 알라간이 좋다. 알라간이 좋아? 어, 당수 나왔다. 여보세요? 어, 받아. 예, 자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어, 내일 우리 바로 비글즈예요. 뭐요? 예? 비글즈라고요, 이 비응신아. 스위치 뭐 나오니까 다 안 나왔나 보네? 아니요, 다 안 나왔어요. 다 안 나온 대로 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내일 3시부터 시작합니다. 예? 아니 낮 3시 당신 지금 어디에요? 데이프 옆에 무슨 데이프 갔다는 소리 들리는데요? 아니 어디세요? 저 지금 운동하고 있습니다. 운동 갔다가 여기 어디야? 여기 연희동 창고라네 집으로 오세요. 같이 갑시다. 단톡방에 올려놨어. 네? 네? 운동 끝나고 바로 넘어오세요 남순씨. 네, 같이 자고 내일 다 같이 출발합시다. 인정? 어, 성태 빼고 다 모였어요. 아니, 성태 명아지 끌고 갈게요. 어, 예, 빨리 오세요. 어, 좋아, 성태 끌고 와. 쟤 끌고 와, 씨발이야. 날 왜 찍어, 조금 찍어. 조금 찍어. 야, 서로아. 예, 형님. 콜라 더 넣어봐. 아, 예, 알겠습니다. 형님, 콜라 혹시 있을까요? 콜라? 예. 사이다 있어. 아, 사이다, 예, 알겠습니다. 니가 해라, 니가. 아, 예, 알겠습니다. 빨리 지나. 카메라 들고. 예. 아, 나 들고 해라 이거 고조시키지 말고. 아 예. 씨발. 아유. 조금 거지 이거. 예. 갖고. 예. 카메라. 아 형님 여기 있습니다. 네. 예. 형님도 드릴까요? 아니 됐어. 넌 뭐야 이 개새끼. 들어봐. 양말 좀 벗겨줘. 예. 아 좋다. 그러면 뭐 씹을 거 없냐 여기? 아 씹을 거예요. 예. 찾아보기. 예. 씹을게. 형님 아, 혹시 뭐 개껌 같은 거 있나요? 씹을 거 예. 씹을 거 좀 달라고 하셔가지고. 이거 줘 이거. 예 알겠습니다. 어 여기 있다. 씹을 거. 아이고 알겠습니다. 빨리 안 갖고 오나? 형님 요거 오징어입니다 형님. 진미채입니다 진미채. 나머지 건 뭐? 예, 진미채 드세요. 나머지 새끼 새끼. 이 새끼가 누굴 돼지로 보나? 안 먹어 이 새끼야. 시발이잖아. 예. 뭐야 이거? 아 진미채입니다 형님. 진미채? 예. 왜 이렇게 비려? 맛있어요 형님. 드세요. 몸에 좋은 거예요. 일로 와봐. 예. 이거 먹어봐. 아, 그냥 먹죠. 먹어봐. 아, 먹어볼게요. 자, 아, 주세요. 어. 먹어봐. 아, 지가 먹던 건데. 존나 비리자 좀 맛있는 거 갖고 와봐. 일단 알겠습니다. 우와. 형님 지금 된장찌개 하시나요? 응, 된장찌개하고 어. 소고기하고 프라이 드리려고. 이거 형, 철구 형 갖다 드려야 되나요? 어, 그거 먹어. 예. 아, 여기 있습니다. 먹여줘. 아, 예. 나 단 거 안 먹어. 난 살 빼야 돼. 씨발, 말은 뭐 맨날. 단백질 들어가서 없어. 살 안 쪄. 단 한 번도 한 번도. 아. 와. 아, 찍고 있잖아! 나도 와. 와. 아, 존나 맛이 뭐냐? 에? 뭐냐? 이거요? 까자, 이거. 뭐, 곰곰 단백질 봐. 응. 자. 아.
맛있다. 우와. 존나 고소하네. 존나 맛있네. 버프리카가 맛있는 거 뭐라고 하는지 알아? 뭐라 하면? 존나 맛있네. 와, 존나 맛있네. 야, 빵이 실하네. 아, 이 형님. 한 번 더. 아, 한 번 더 드시게. 예, 알겠습니다. 한 잔 좀 드릴까요? 아. 자, 다 드세요. 야무지게 드시네. 와, 야, 야무지다 이거. 아, 예. 야, 예. 달달한 거 빼고. 예. 이 씨를 떠리. 아, 예. 똥같은 거 없냐? 똥 같은 거 일단 알겠습니다. 아, 형님 지금 된장찌개 하고 계시네요. 와, 대박. 형님 뭐 도와드릴 거 있나요? 아니요, 그냥 철구 철구 챙겨. 예. 철구 챙기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종아. 예, 형님. 하나 손 놓고. 예. 아까 이제 놓고. 와이파이로 다시 키도록 할게요. 들리시나요? 와이파이 없냐? 예, 와이파이로 다시 키도록 할게요. 좀만 기다려 주세요. 소라 방제도 바꾸고 와이파이도 연결하고 소라 똑바로 못하냐? 소라 끄지라 좀. 예, 죄송합니다. 뭐 할 말이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와이파이. 아, 요리하는 거 잠시만 보여달라고요. 네. 형님이 계란 후라이도 해주시고 그리고 된장찌개도 해주시고 있습니다. 소라 소개팅 안에 정신 좀 나갔냐? 소라 다 밥이 났더라. 예, 알겠습니다. 예. 와이파이 좀 일단 연결하고. 예. 예. 너... 카메라 들고 떠야지. 뭐하니? 예. 너 내가 아침에 저거 하고 왔구나. 아, 예,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왔습니다. 예. 밥... 갑자기 전화가 왔구나. 아, 예, 예, 갑자기 전화 온 거 예, 맞아? 예, 예, 예. 아, 예, 밥 드리겠습니다. 오, 이거시네. 저... 아, 예, 바로 뜨고 가겠습니다. 씨발라. 천열어보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이거 좀 한번 이렇게 해줘야겠다. 누구 걸로 졌어? 코트야? 코트 형 거에. 야, 몇 개 해줘? 어떻게 해줘? 어때요? 된장찌개. 어, 안 돼. 알았어. 야, 이게 밥 맛있겠다. 했어. 밥 맛있겠다. 스팸 해줄게. 야, 소고기 해줄까? 스팸 먹을래? 나 스팸. 똥 만든다고요? 아, 그래요? 그래, 너 먹지 말자, 저거.
형아 소통하면서 해가 멘트 치면서.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소고기 거르고 수팻물로 먹자라고 하셨는데 아 그 철구 형이 좋아하시는 거 위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잠시만 밥 일단 하고. 형 밥이 조금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밥을 모자르다고? 네. 햇반 오, 있어 이 정도 돼. 아 예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아 철구업 철구업 아이고 형님들 반갑습니다. 형 저기 밥 위에 올려놓을까요? 저기다 올려놔. 예. 이거 갖고 가라. 예. 아 이렇게다. 지금 토크하고 계시고요. 주무시러 가셨고 여기는 창현 형님. 예. 예. 오늘 반찬은 일단은 된장찌개, 계란후라이에 스팸에 그리고 여기 또 펑펑 하는데요. 예. 고추치라고? 잠시만 펑펑이가 또 뒤로 갈게요. 예. 야 와이파이 왜 안 잡아? 와이파이 왜 안 잡아, 그놈아? 마이파이 저 이거 다 하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와. 예. 반찬 두 개 더 늘려. 반찬 두 개요? 아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 방에다 그러와. 예 여기 잠시만 나도 그럼 빨리 세팅하도록 할게요. 성구가. 예. 일단 해야 되니까. 야 이거 형님 이거 새우는 뭐예요? 뭐라고? 새우 뭐예요 이거? 이거 그 철구가 반찬 해달라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만 좀 해주세요. 그만 안 하시면 바로 블랙 때립니다. 적당히 하세요. 예 이제 그만하세요. 블랙 때립니다. 이제 좀만 더 하시면 블랙 때릴게요. 잠시만요. 고부자 나가 이 빨려나 꺼지새끼 또 나가고 또 누군가요 나가 이 개새끼야 하지 말라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냐. 마이컨네라고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철구 형이 시키셨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일단 밥 좀 세팅할게요. 예. 아 예. 이응 뭐라? 야 적당히 해라. 호박이다. 동맹 아니다. 악수 맞아. 문얼 어비래. 문얼. 문얼이 누구야? 아 몰라 이 개새끼야. 문얼 호박이다. 동맹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거야. 어렵다. 아 스위스키에서 이쪽에 왔어요? 아 이쁘신가 보다. 네. 일단 밥 놔두고 이것만 마셔 적당히 해라. 이것만 마신 전에 형 숟가락 저기 있죠? 오 진짜 숟가락 아니 숟가락 거기 없어? 예? 뭐 줘? 젓가락 숟가락이 수저예요. 수저? 네. 오. 샐러드요?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아, 나 실패했네. 개새끼가 돌아있네. 아, 예. 물수건. 뭐 달래? 물수건이에요, 형님. 물수건. 예. 물수건? 예. 여기다가? 예. 아, 제가 하겠습니다, 형님. 예. 물수건. 이거. 네. 뭘 해가지고. 한번
아, 어지럽다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난 개새끼다. 예. 아, 예. 예. 제대로 대수를 안 한대. 아, 예. 그냥 그래, 봐봐. 얘기하고 바로 연락줄게. 소통형님 식사 됐습니다. 드세요. 아, 감 없다고요? 씨발아마. 죄송합니다. 그럼 밥 세팅 좀 할게요. 용아. 예. 힘들지? 아니, 괜찮습니다. 이거 젓가락 갖고 올게요. 나무 젓가락 할까요? 저걸로? 젓가락? 예, 나무 젓가락. 나무 젓가락으로 할까요? 알았어. 저기 있어, 저기. 네. 와, 정말 힘들어, 진짜. 정말 무서워. 와. 그런 거 좀 배워보자. 예. 와, 이거 진짜 웰빙 아니야, 웰빙. 젓가락이랑 하나만 갖고 와봐. 네. 와. 와, 지렸다. 계란으로 아이거. 와, 여러분들 창매비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창매비비로 바르시면 잡채 하나 없이 깔끔한 피부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창매비비. 와, 빨리 와. 예예예. 빨리 너 말고. 그러마. 예예. 된장찌개. 뭐 지금 재영상 하려고 그러냐? 아니 그런 거 아닌데. 아니 근데 이게 의자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갖다 줘. 예. 뭐 페이스 같아요. 예. 여러분 다 공감하실 텐데 이런 샐러드가 나오면 저는 새우맛, 새우맛 뺏어 먹어요. 저는 야채만 안 먹거든요. 왜 여기에 항상 연어가 나오면서 새우가 나오는지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렇지 않아요? 나 그래서 항상 연어맛 빼먹고 아니면 새우맛 빼먹고 하거든요. 아, 진짜 그게 극혐이에요? 와, 야 미쳤다. 야 봐봐. 예, 예. 소롱아. 예. 자, 잠시만요. 자, 소롱이. 우리 소롱이가 또 고생했으니까 한 젓가락 주겠습니다. 자. 와, 냄새나. 그렇지. 어때? 김치 먹어라. 와. 와. 이거 뭐야? 새우. 약간 시큼하면서 치즈 맛 나는데. 그래 많지. 와,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어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나. 와, 형 요리 개 잘하는구나. 자, 근데 카메라 괜찮으신가요? 이게 거가 없구나. 잠시만. 무조건 무조건 앞에 고기 갖다 줘야 돼. 카메라 괜찮으세요? 소고기도 있고. 와, 이런 거는 진짜 이거를 계란을 딱 한 다음에 반숙을 밥 아래 풀어줘야 돼. 흥인도 싸. 좀만 더 뒤로 갈까요? 알겠습니다. 소롱아, 너 밥을 이렇게 떴니? 이게 뭐 이렇게 썼어? 이거 빵이야. 와, 존나 맛있겠다. 외질이 잘해요? 창현형이 잘해요? 아, 당연히 창현이가 잘하지. 와, 형님들 카메라 괜찮나요? 새우가 남죠. 먹어봐. 와, 잠시만. 아, 물이 진짜 잘하네. 버터맛 쩐다 이거. 버터 안 들어갔어? 네? 와, 존나 맛있네. 아,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뒤로. 와, 이 정도면 괜찮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형 잘 먹겠습니다. 그러나, 예, 아저씨 내가 줘. 굿굿. 예. 굴자도. 예. 못 찾을 거야.
소고기 미쳤다. 와. 와, 새우 진짜 쌈장이네 이거. 쌈장. 오케이. 네. 앞접시? 네. 와. 나는 근데 고기에서 머리머리 스팸이야, 인자? 소고기 더 맛있는데? 고기? 응. 이거 봐. 요거 와. 와. 정말 고생했다. 예. 아. 그렇지. 어때? 아, 맛있네. 소름아. 예. 조코커 그걸 좀 어떻게 해. 이게 조코커지. 아, 정말. 와. 아니야, 이거 포트 거야. 아니야, 나 괜찮아. 나 소식 해야 돼. 다이어트 해. 아, 잘 먹겠습니다. 자, 소름아, 떠라. 예. 와, 얌지네. 그럼 왜 갑자기 보인 거야? 이유가 뭐야? 아니 우리 얘 병문안 왔어. 그냥 소소하니 그냥 좀 얘기 좀 하고 열 좀 될라 갔었는데 갑자기 비글자재 이 새끼가. 아뿔? 어, 갑자기 비글자재 그래가지고 우리 모이게 된 거지 뭐. 어차피 해야 될 거 내일 당당하기로 결단을 내렸죠. 그럼 우리 집에서 자고 하는 거야? 우리 집에서 할 거야 아니면 이동할 거야? 생각 중. 다 얘기를 해보자. 오늘은 편하게 여기서 자고 내일 어디서 할지 한번 짜보자. 근데 딱 보면 알겠지만 우리 집이 존나 좁아. 안에서 할 만한 그 공간이 안 나온다니까. 내가 볼 때는 약간 카메라로 할 것도 여기서 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내부 이제 캠 이제 카메라로 할 때 저기가 너무 좁긴 해. 맞아. 어차피 저기서 할 거잖아. 어차피 수출실에 할 거면은 남순이네 집 어때? 잘 먹었습니다. 수출실도 괜찮지. 와, 이 뭐야? 형이 만든 거야 이거? 바로 된장프라고 만든 거야. 먹어봐야겠다. 와, 어때 집에 이렇게 식재료들이 다 있네, 형은. 와, 햄버거 좀 먹지 쉬워 해먹지. 저기 안 해줘? 재수 씨가? 응? 아, 오늘 해주지. 저기. 저기는 고기 안 먹어봐요. 아름이가 안 해줘? 아니, 아름이는 라면 끓는데 30분 걸리네. 안 돼. 밥도 할 줄 모르네. 근데 얘네들은 밥을 먹을 줄 모르네. 딱 걔네들 밥까지 먹어야지. 왜 개꿀땅이지? 예. 조금 새우 더 해줘? 와, 아니야. 아, 형님들 근데 라면만 잘 끓이면 됐죠. 네. 라면만 잘 끓여도 반바닥 이상 가죠. 아, 근데 그런 게 있어. 식당에서 똑같이 스팸이 나오는데 집에서 해먹는 거랑 배달해서 해먹는 거랑 다른 거 맞지? 그치, 얘네들은 그 엄청 큰 스팸 그거 대용량으로 해가지고 이게 더 맛있지 집에서 먹는 게. 맞아. 와, 식당 안 먹어봐야지. 밥 벌으니까 얘기해. 와. 와. 하나 더. 그러면 애들 우리 집으로 다 모이는 거야? 하고 내일 4시 출발? 맞았어. 성태가 단톡에 이렇게 올렸던데? 이게 뭡니까? 아, 지금요? 왜냐면 나로 보내지 잖아. 빨리 하면 안 돼. 형, 일요일 공원 있잖아. 공수 끝나고 우리 풋살 하자. 맞아. 풋살 연습해야 돼. 우리 월요일날 그거야. 토요일날 번호, 일요일날 풋살 연습. 오케이. 소롱아. 네. 챙겨춤 좀 쳐내 빨리. 아, 그래요? 어제 개새끼들아. 너 챙겨보자. 적당히 해라 진짜. 왜, 아니, 뭐? 아니 왜 챙겨라고 하는 거지? 뭐 줘? 왜? 아니 맛있는데? 소고기 더 거죽게 있으니까. 아니 괜찮아요. 바로 거죽자입니다. 괜찮아요. 존나 맛있다. 와, 너무 맛있는데?
원래 저는 물 많이 안 먹는데 팔아도 돼, 이거는 이거 존나 시원하니 너무 맛있다. 와. 와. 아, 형 진짜 못하는 게 뭐야? 와. 연애. 아, 형은 직접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다 직접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빵 먹거나 샐러드 먹거나 아니면 닭가슴살에 토스트 먹지? 아... 들어와. 컵 가져와. 소고기 더 줘? 너 진짜 고추 날 맛이 난 딱 괜찮아. 난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형. 소롱아. 예. 나머지 아직 얼음 커. 예. 알았다. 아. 아. 근데 설거 센스 있네. 보통 이 새끼 앞접 안 달라고 하는데 앞접 달라고 하는 게 잠돌물까봐. 나 그거까지 생각을 했다고? 네가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었어? 와, 나한테 너무 잘한다. 원래 이렇게 나와줘가지고 아, 존나 베란트는 또 사람들이 많이 불편한 사람들이 나와. 근데 여러분 독감은 아니야. 내가 그 오늘 입으로 갔는데 편도가 부어서 편도가 부을 때 열이 나더라고 하더라고요. 독감은 아니에요. 형님 못하자. 예, 얼음이야. 얼음 정수기에서 나와. 아, 정수기에서 나와요? 알겠습니다. 야, 왼쪽 왼쪽. 예. 그거 물이야? 어, 그게 얼음이야? 와. 그때 다이어트 하는 거 맞지? 어. 뭐 한두 병이나 드시네. 너무 대단하신 거 아니에요? 와, 진짜 나 웬만해서 남의 집에서 배눈 간추듯이 안 먹는데 진짜 맛있다. 와, 뭐하냐? 나 사이다 따라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 내가 그래. 얼음 들어봐. 뭐야? 얼음 뭐 컵 갖다 달라 했잖아요. 아, 잘 먹었다. 이 아침에 이거 다 먹었어. 확실히 가정교육 잘 받으셨네. 왜? 다 먹고 나서 그걸 이렇게 담그는 게 진짜 중요한 가정교육이에요. 맞지 얘들아? 이거 맞지, 진짜, 맞지. 진짜 중요해. 맞지 맞지. 이거 진짜 중요해. 저거 안 하면 엄마가 싫어하지. 맞아. 빨리 먹어. 빨리 맛있게 예. 먹어. 어, 맛있게 먹어. 그래 김치 드세요. 김치도 먹고. 자. 아 네. 자. 맛 먹어. 예. 네가 먹을 게 많이 없구나. 너 뭐야 이 군신이. 아 좋다. 그럼 혹시 기분 나쁜 거 있어? 아니 아니. 없지. 아니. 좋습니다. 맛있게 맛있게 먹어. 아. 아, 맛있게 먹고 우리 저 가자. 이거 좀 치워줘. 담배 피자. 어, 담배 필게. 네. 이거 담보 치워줘. 네. 어, 담배 담배. 아, 합삼하자, 합삼해. 합삼합시다. 나 네 담배 피면 되지. 저럴때 진짜 좋겠지 않아? 괜찮아요. 한 조건도 아닌데 그렇게 따지면 상만님이 더 불쌍한 것 같기도 해. 저 사람 제가 봤을 때 또라이야. 또라이. 담배 어딨노 이거? 야 소롱아. 예. 담배 좀 찾아. 예. 담배 빨리 먹어. 담배 저 천천 빨리 찾아봐. 네. 봐봐 빨리 찾아봐. 찾아봐. 그 랄프님 차에 있는 것 같아. 어,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아니야, 아니야. 랄프 집에 갔어. 어? 랄프 저기 집에서 뭐. 아니, 담배 아까 내가. 담배 안 사왔어? 그 차 안에 다 있죠. 아니, 안 가지고 온 거야, 담배를? 예. 그러면, 나와, 내가 사다 줄게. 아니, 이 어? 막 거실 있는다. 여기 거리가 멀거든? 어, 진짜 하면서 죽겠는데. 내가 사다 줄게.
잠시만, 나 아는 거 같은데. 방금 하나 줬잖아. 네. 소라, 너가 안 들고 왔었어? 네, 저는 안 갖고 왔습니다. 그래? 네. 소라, 표준으로 갔다. 예. 카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갔다. 예. 이거 빨리 펴야 된다. 아, 예. 나 진짜 3분 하나 좀 놔주고, 알겠지? 예. 카드 주세요. 코트 형. 빨리 갔다 올게. 야, 코트 형 카드 좀 줘. 아니야, 어차피, 야, 이거 갔다 오려면 존나 멀어. 어? 나 카드도 없어. 나 카드도 알고 가져갔는데, 어떡하냐. 있어, 어, 내가 사다 자기 돈은 안 쓰겠다. 노란색. 아니야, 아니야. 저 새끼 노란색. 신발 새끼. 아니야. 랄프가 가져가. 랄프가 다 가지고 있어. 랄프가 지금 집에 갔잖아. 아 잠깐만, 이 내 거 호두에 빨리, 있으면. 빨리 나 진짜 죽어. 나 진짜. 내 거 호두에 있으면 대박. 나 진짜 죽어. 제발 있어봐. 뭐 호두야 되는데. 아 싫어 없어. 아니 안 챙기고 뭐 했냐 담배 사다 주면은. 그래 니 새끼야 니. 아, 들어봐. 아니 니 건데 씨발 나한테 왜 지나 이 병신아. 뭐? 아니 솔직히 어느 정도는 내가 인정하는데 니가 제일 중요시 여기면 니가 챙겨야지 병신 새끼야. 뭐 앉아봐. 너 방금 나한테 뭐라 그랬어? 아니 그게 아니라 형이 이제 중요시 여기시니까. 그니까 방금 뭐라 그랬어 나. 아 방금 찜텐 나왔어? 아유 웃기려고 한 건데. 방금 저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너 비글즈 막내예요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세요. 네. 아시겠죠? 네. 지효. 예. 창현 형이 당신도 아주 내가 사다 줄게요. 여러분들 같이 가실래요? 아니 아니야 소리가 간 거야. 알았어요. 형 저거 설거지 하면 되지? 어 설거지 하면 돼. 네 알겠습니다. 형 음식물 쓰레기는 어디다 버릴까요? 저기 한 거기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는 그 가는 거 있어. 아 네. 저쪽에다가 여기서 설거지 하는 거 아니고 저쪽 뒤에서 하면 되나? 네 알겠습니다. 야 네 담배 못 펴. 저 조형들 SH인지 1민이랑 그리고 하나는 에비우스 레몬 LBS 얇은 거 카톡 보내놔라 나한테. 어 나 먼저 보내. 그냥 꼬담배로 통일할게. 나 이거 카드 괜찮아. 어우 좋아. 소련아 부시지 말고. 예 죄송합니다. 소련아 씻기는 애기 다루듯이 다루는 거야. 니가 이 씨발이야. 야 소련아 카메라 안 들어가냐. 예 알겠습니다. 바로 갖고 갈게요. 아 존나 웃기네. 형 보조 배터리 있어? 보조 배터리 없어. 위에 그 배터리 충전기 있으니까. 뭐? 아, 존나. 야 뭐해 저거? 너 이거 봐봐. 너 이거 봐봐. 재현우 씨인데? 아 형 저거 그거 맞지? 방송 나올 때. 어? 방송 나올 때 그거 아니야? 맞다. 오. 화를 연기하다. 어 나 내. 어 나 내일 가야겠다. 새끼는 사이가 먹지도 않는데 씨발 타이가. 아 좋다 좋다 여기가 천국이고. 네. 아 좋다. 야 소름아 빨리 카메라 안 챙겨? 예. 형 이제 설거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가 설거지 하는 거를 보여주라고 임마.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좋다. 닦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불쌍한 척 하지마 이 새끼야. 뭐라고? 불쌍한 척 하지마. 씨발라마 불쌍한 쪽이라도 좀 하자. 형님들 근데 궁금한 게 제가 가는 걸 잘 모르겠는데 이게 가는 게 뭡니까? 왜냐면은 가는 거를 조금 어찌 보면은 전 한 번도 갈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창현 형님 뭐 가는 거 있다라고 하시는데. 아, 네. 와. 알았어. 예. 어, 너 배터리 부족할 수 있다는데? 잠깐만, 그럼 몇 프로야? 싱크대에 있다고. 어, 이거? 지금 잠시만요. 지금 거의 다 달았어요. 오케이. 예. 밑에, 네 입에다가 갈라고. 진짜 너무하네. 아, 요건가 보네. 어,
아 요건가 보구나. 그럼 아 이걸로 채워야 된다. 오케이 하긴. 충전되는지 확인하고 잠깐만 내가 해줄게. 여기 이 끝머리 좀 어 대봐봐. 어. 오케이 됐고 이거는 오케이. 아 그거 아니라고요? 뭐가? 아 이거 가는 거. 오케이 이렇게 해놓으면 되니까. 하긴. 코트 형이 안다고? 형 음식물 가는 거 뭐야? 그거? 야 빨핑다 빨핑. 어 잠시만. 음식물 가는 거? 잠시만 빨핑이 왜 안 없어지지? 아 비밀번호 좀 알려주고 가지. 잠시만. 그냥 두라고요. 아 일단 그냥 두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충전되고 있어? 어? 충전되고 있지? 어 충전되고 있어요. 어. 일단은 와. 저는 저거 뭐야? 저거는 저는 설거지를 좀 하도록 할게요. 어 안 터져가지고 왜 안 터져가지고 저기 안 터진다고 병신아. 아니 좀 높게 잡아가지고 좀 멀리 있어. 네가 해줘 이 개새끼야 카메라맨을 병신 새끼야. 어. 오케이. 내가 들어줄게. 그럼. 일단 알겠습니다. 어.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소령아 거기로 들어가면 와이프 이게 빨핑이 뜨는 거지? 네, 네. 아, 집 네. 조...